그리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현실적 문제도 거의 자기의 가치관대로 해결하였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독특한 자기 이론이 확립되어 있었다.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휴식할 것이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을 것이며 어떻게 날로 불을 피우고 어떻게 조명을 하는가에까지 이론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시몬손의 태도는 지극히 겸손하였다. 가추샤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에게서 결정적인 감화를 받은 것은 당연했다. 여성 특유의 직감으로 가추샤는 그것을 곧 알아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비범한 사람의 마음에도 사랑을 느끼게 할수 있었다는 생각은 그녀의 자의식을 높여주었다. 그녀에게 네올로도프가 청혼을 한 것은 그의 자상함과 과거에 기인한 것이지만, 시몬소는 그녀의 현재를 사랑하고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더불어 시몬소는 그녀를 어떤 비범한 정신적 특성을 지닌 여성이며 다른 여성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로서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전력을 다해. 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한 중개소에서 다음 중개소로 전전하던 두 달이 지난 뒤에 카츠샤는 에모에까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몸이 마르고 볕에 그을러 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기까지 했다 관자놀이와 입 근처에 잔주름도 생기고 늘어뜨렸던 머리카락도 단정히 수건으로 묶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있어서 그리고 그 태도에서도 천한 분위기가 사라졌다. 이렇게 그녀의 마음이 변하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것이 네일로도피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카츠샤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 감정은 시적이었던 최초의 감정과 달랐고 그 후에 경험했던 유격적인 열정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재판 뒤에 그녀와 결혼하려고 결심했을 때 자존심과 결부된 의무 직행으로서의 감정과도 다른 것이었다. 이 감정은 처음 감옥에 면회를 갔을 때와 그뒤 병원을 방문하고 나서 혐오감을 억누르고 조수와의 관계를 용서해 주었을 때 가졌던 연민과 감동이 혼합된 아주 단순한 감정이었다. 후에 이 부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 단지 하나 다른 것은 그때의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영구적이라는 것이었다. 현재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 토대가 되는 감정은 연민과 감동이 뒤섞인 감정으로서 이것은 그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네올로도프의 감정은 마치 막혀있던 사랑의 출구를 뚫은 것처럼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랑이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었다. 여행하는 동안 네올로도프는 이러한 흥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밥으로부터 호성병 형무관 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네올로도프는 정치범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들 정치범들과의 접촉은 그들에 대한 네올로도프의 선입견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그때부터 이른바 알렉산드르 이세가 암살당한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와의 투쟁에서 그들이 행사한 수단이 잔인하고 불쾌했으며 특히 그들의 잔악한 암살 행위는 참기 어려웠고, 더구나 그들의 공통적인 자부심이 더욱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과 가까운 접촉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죄 없이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이 지금과 같은 상태 이해에 어떤 상태도 될수 없었던 것을 알수 있었다. 이른바 형사범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해도 판결 전후에는 법률에 의해서 재판이 되고야 만다. 그러나 정치범에 대해서는 그 법률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것을 시스토바의 경우와 그밖에 알게 된 많은 정치범의 경우에서 목격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사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경우와 같았다. 그물에 걸린 것을 끌어올려 필요한 큰 고기만 추려내고. 송사리들은 그대로 버린다. 마찬가지로 체포된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아무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해를 입은 일이 전혀 없는데도 감옥 속에서 폐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감금해 두는 것은 석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또 감금해 두는 동안 심리가 열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다. 정부의 견해로 보아도 무고한 사람들의 운명은 헌병이나 경찰, 탐정, 검사, 예심판사, 지사, 장관들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는 일거리가 없든지 공로를 세우고 싶어지면 곧 체포해서 감금하기도 하고 석방하기도 한다. 고위층 관리도 마찬가지로 역시 명분을 세울 일을 할 필요가 있든가, 상관과 어떤 관계가 있든가 하면, 어느 곳으로 든 추방하기도 하고, 독방에 감금하기도 하고, 추방, 진역,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반면 어떤 기부인의 부탁이 있게 되면, 즉시 석방해 주기도 한다. 그들에 대한 관원의 태도는 마치 전쟁 때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이 당했던 것과 동일한 수단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군인이란 원래 자기 행위의 범죄성을 은폐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웅적으로 간주해주는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정치범들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들 나름대로의 여론적 분위기가 있어서 자유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인간에 있어서 중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울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행하는 잔악한 행위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행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의하여 네올로도프는 지극히 선량한 사람들이 태연하게 살인 행위에 가담하고 또 특수한 경우의 살인을 만인을 위한 최상의 목표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는 놀랄 만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활동에 의미를 붙여서 평가하고 자신까지도 높이 평가하게 된 것은 정부가 그들을 지나치게 중대시하고 그들에게 잔혹한 형벌을 주게 함으로써 생긴 자연적인 결과였다. 말하자면 지금껏 그들이 잔혹한 박해를 참아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것을 견디어 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존재를 더 높이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과 가까이 접촉하면서부터 네올려 더프는 그들이 천성적인 악인도 아니고 투철한 영웅도 아닌 모두 평범한 인간으로 어디에나 그렇듯이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그 중간치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악과 투쟁하는 것이 자기의 의미라고 생각한 혁명가도 있었지만 이기적인 허영심으로 이런 활동을 선택한 자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네올로도프도 전시의 체험으로 알고 있지만 의형과 모험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희롱하여 향락하는 극히 평범한 청년시대의 특이한 감정에서 혁명에 뛰어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그들의 도덕적 요구가 보통 사람들의 사회가 인정하는 것보다 한층 높다는 그것이었다. 그들 사이에서는 절제와 엄격한 생활, 성실, 무욕을 의무로 생각하고 공익을 위하여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간 수준 이상의 사람들은 내올려부터도 월등한 인물로 보기 드문 도덕성의 표본을 보이고 있었지만 중간 수준 이하 사람들은 불성실하고 자기를 속이며 자만심이 강하고 오만했다. 그리고 네올로도프는 새로 알게 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존경하고 애정을 기울였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한층 냉담한 태도로 대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서 네올로도프가 제일 호의를 가진 사람은 카추샤의 일행 중 끄르일리 쪼르프라는 폐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었다. 네올로도프가 이 청년과 알게 된 것은 에까츠린 부르크에 있을 때부터였고 그뒤 여행 중몇 차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름날 한 번은 어느 숙박소에서 휴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네올로도프는 온 종이를 그와 같이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르일리조프는 자기가 혁명당원이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두억되기까지의 그의 경력은 아주 간단하였다. 람 러시아의 부유한 지주였던 청년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 애아들인 그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중학교도 대학교도 순조롭게 진학하여 대학의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는 그때 대학에 남아서 애국으로 유학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주저하였다.그 당시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해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활동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그는 하고 싶은 일은 많았으나 어떤 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이 무렵 대학 동창들에게서 공공 사업에 기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공공사업이란 것이 당시 그에게는 관심도 없었던 혁명운동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친구들에 대한 우정과 자존심 때문에 돈을 내주었다. 그런데 기부금을 받아간 친구들이 검거되었고 꾸루일레 조프가 기부금을 냈음이 발견되자 곧 그는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되었다가 감옥에 감금되었던 것이다. 그는 석방된 다음 인민 의지파에 가입했고 파괴 공산당의 단장이 되었다. 정부가 자진해서 정권을 내놓고 민중에게 호소하도록 테러로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빼체르 브루크로 혹은 애국으로 키예프로 오데사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가 신뢰했던 사람이 그를 밀고하고 말았던 것이다.그는 곧 체포되어 2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일단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무기 징역으로 감형 받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옥중에서 그는 결핵을 앓게 되었고 지금 상태로서는 앞으로 두 달도 못살 것같이 보였다.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해온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세상에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면, 그 생애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 바칠 것이란 말을 했다. 이 청년과 사귀게 되고 그의 일신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네올로도프는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인 중개소를 출발할 때 어린애 권으로 장교와 제수들 간에, 마찰이 생겼던 그날 여관에 투숙했던 네올로도프는 현청 소재지의 거리에서 붙이려고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늦게 여관을 출발해 도중에서 수인 대열을 만나지 못하고 어두워서야 겨우 수인 중개소가 있는 조그만 마을에 이르렀다. 네올로도프는 목이 굵고 허연 뚱뚱보 중년 과부가 경영하는 여관에 들어가 젖은 옷을 말리고 차를 충분히 마신 뒤 면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장교가 있는 수인 중개소에 숙소로 갈 채비를 서둘렀다. 지금껏 지나온 여섯 군데의 수인 중개소에서는 호성 장교가 매번 교대되었는데도 약속이나 한듯 어떤 장교가 한결같이 수인 중개소로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도록 카추샤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엄중한 조처를 하는 이유는 감옥 관계의 지위가 높은 장관이 이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장관은 수인중개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네올로도프는 오늘 아침 수인 대열을 인계받은 호송 장교가 그 전에 장교들처럼 제수와의 대면을 허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숙소는 시베리아로 가는 연안에 있는 크고 작은 숙소와 같은 구조로서 마당 안에 세 채의 단층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다. 창에 새창살을 박은 가장 큰 건물이 제수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 건물이 호송 부대 그리고 세 번째 것이 장교용과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이었다. 새 건물에는 불이 밝게 켜져 있었으며. 건물 안에서는 무언가 즐겁고 기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올로도프를 안내하면서 제일 작은 건물 앞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세 단으로 된 층계를 올라가자 하사관은 등불이 켜져 탄산가스 냄새가 꽉차 있는 방으로 네올로도프를 들어가도록 했다. 배치카 앞에는 루바시카에다 넥타이를 매고 검정 바지에 누런 가죽 장화를 한쪽에만 신은 졸병이 남은 한쪽 장화로 사모바리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는 네올로도프를 보자 사모바르를 그대로 두고 네올로도프의 가죽의 투를 벗겨주고 방으로 들어갔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대장님. 들어오시라고 해. 화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병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사모바로 쪽으로 갔다. 천장에 램프가 달려있는 방에는 먹다만 음식과 술병이 놓여있는 테이블 저편에 오스트리아식 자켓을 입은 멋진 금빛 수영과 불그스름한 안경을 한 장교가 앉아있었다. 방 안에는 담배 연기와 값싼 향수 냄새가 독하게 풍기고 있었다. 장교는 니홀로도프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긴 했지만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 문 쪽을 향해 소리 질렀다. 이봐, 베르노프, 사모바르는 어떻게 된 거야? 언제쯤이면 되는 거야? 지금 곧 됩니다. 뭐야? 혼점 나고 싶어? 누나를 번뜩이며 장교는 외쳤다 지금 가져갑니다. 사병이 큰 소리로 말하며 사모바르를 날라왔다. 네일로도프는 사병이 사모바르를 가져다 놓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바르가 놓여지자 장교는 홍차를 따르고 여행용 식량 상자에서 꼬냑병과 알리베르테의 비스킷을 꺼냈다. 그것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뒤에야 그는 네일로도프에게 얼굴을 돌렸다. 자, 무슨 용건이신가요? 여제수의 면회를 허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올로드프는 선체로 말했다. 정치범이죠? 안됩니다. 그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정치범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앉으십시오. 정치범은 아닙니다만 내가 청원을 해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정치범과 같이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몸집이 작고 눈이 검은 여재수지요 그 여자라면 문제없습니다. 좋아요.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장교는 네올로드프 앞으로 담배값을 내밀고 홍차를 따라 정중히 네올로드프에게 권했다. 자,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빨리 좀 만나고 싶습니다만. 요즘은 밤이 깁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곧 이리로 불러드리지요. 아니, 내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네올로도프가 물었다. 정치범이 있는 곳으로 가신다고요? 그건 위법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몇 번이나 허락해주었는데요. 정치범들에게 무엇을 건넬까봐 걱정되신다면 안심하십시오.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여자는 몸 수색을 받아야 합니다. 장교는 징그럽게 웃었다. 그렇다면 저를 수색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교는 마개를 뽑은 병을 네올로도프에 잔에다 대면서 말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시베리아에서 살다 보니 교양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반갑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직무는 정말 처량합니다. 다른 일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 괴롭게 느껴지지요. 어쨌든 호송 장교란 야만적이고 교양 없는 인간이라는 관념이 앞서 있죠. 인간이란 것이 이런 일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같은 직무에서도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으로 의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들의 고통이라고요? 그것들은 그저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인간인 줄 아십니까? 하고 네올로도프는 반문했다. 모두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죄 없는 사람도 많고요 물론 그야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있죠. 불쌍한 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용서가 없는 모양이지만 나는 될수 있으면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보다 내 쪽에서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살도 하는 일이 있지만 나는 동정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잔 드십시오. 그는 홍차를 따르면서 말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당신이 만나려는 그 여자 말입니다. 몹시 불행한 여자지요. 창녀로까지 전락했던 여잔데 독살 사건으로 살인범으로 몰렸죠. 그렇지만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여자입니다.하고 네올로도프가 말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다. 흔히 있는 일이죠. 까잔에도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옛말하는 여잔데 헝가리 태상이었지만 눈은 순수한 페르시아형이었습니다. 즐거운 듯이 미소를 참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백작 부인이라 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죠. 이 때, 니일러도프가 장교의 말을 가로막고 화제를 되돌렸다. 적어도 그들이 당신의 지배에 있을 동안에는 그들의 입장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도 크게 기쁠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니일러도프는 마치 외국인이나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장교는 눈을 깜빡이면서 네올로도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네올로도프가 말을 끝내기만 하면 페르시아 형의 눈을 가진 헝가리 여자에 대한 말을 계속하려는 눈치였다. 그야, 그렇지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임마의 얘기를 하고 싶군요. 그 여자가 무엇을 했냐 하면 하고 장교는 말했다. 실례지만 그런 이야기는 흥미가 없습니다. 하고 네올러도프는 말했다. 솔직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성에 대한 그런 태도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장교는 놀란 눈을 하고 네올러도프를 바라보았다. 차한잔더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이젠 됐습니다. 베르노프! 장교가 소리쳤다. 이분을 바클로프 있는 곳으로 모시고 정치범의 특별 감방으로 안내하도록 해. 인원 점호 때까지는 그곳에 계셔도 괜찮으니까. 네울러도프는 사병의 안내를 받아 등불이 희미하게 어둠 속을 비추는 마당으로 나왔다. 어디 가나? 저쪽에서 오던 호송병이 네울러도프를 안내하고 있는 사병에게 물었다. 특별 감방 제5호실. 잠겼어. 이리로는 못 가. 저쪽 입구로 가야 될걸? 아니 왜 열쇠를 잠가 놓았어? 하사가 새를 잠그고는 마을로 가버렸다네. 할수 없지. 그럼 이리로 오십시오. 사병은 네올로도프를 다른 계단 쪽으로 안내하여 입구로 향하였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움직이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네올로도프가 그쪽으로 가까이 가서 문을 열자. 떠드는 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다시 새사슬 소리가 들리고 분뇨 냄새와 콜타르 냄새가 숨막히게 섞여 나왔다. 새사슬 소리와 뒤섞인 떠드는 소리와 지독한 악취는 네올로도프에게 일종의 정신적 구토라고도 볼수 있는 괴로운 감정과 융합되어 점점 육체적으로까지 구역질을 느끼게 만들었다. 빠라하라고 불리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커다란 변기가 놓여 있는 숙소의 현관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네올로드프의 눈에 띈 것은 그통 위에 걸터앉아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박박 깎은 머리에 모자를 비스듬히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남자 제수가 네올로드프를 보더니 눈을 껌벅이며 말했다. 황제님 이래도 오줌은 참을 수 없을 거야. 여자는 옷자락을 내리며 고개를 숙였다. 현관에 줄지어 복도가 있었고, 이 복도를 향하여 감방문이 몇개 열려 있었다. 첫째 감방은 부부의 감방이었고, 그 다음 넓은 방은 독신자들의 감방이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정치범이 들어있는 두 개의 조그만 감방이 있었다. 150명을 수용하도록 세워진 이 건물에 450명이나 수영했기 때문에 제수들은 복도까지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자는 마룻바닥에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자는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곳에는 따라스도 있었다 그는 네올로도프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의 얼굴은 한쪽 눈 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보기가 흉했다 어떻게 된 거야 네올로도프가 물었다. 네, 그렇게 됐어요. 따라스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밤낮 싸움만 하는걸요. 안내를 하던 사병이 경멸하는 듯한 투로 말했다. 여편네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그들의 뒤를 따라오던 제수 하나가 덧붙였다. 페치카라는 장린과 싸운 거랍니다. 그래, 페도시아는 어떻게 지내지? 하고 네올로도프가 물었다. 잘 있어요. 지금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려는 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따라 쓰는 부부용 감방으로 들어갔다. 독신자 감방을 지나 네올로도프를 안내해왔던 하사관은 점호전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되돌아갔다. 하사관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맨발에 고랑을 찬 남자 제수 하나가 네올로도프에게로 급히 다가와 시큼하고 불쾌한 땀 냄새를 풍기며 깊숙말로 속삭였다. 나리,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 청년이 깜빡 소가 넘어갔습니다. 술에 빠져서 팔려 버렸죠. 오늘 또 인계할 때 까르만 오프라고 말해 버렸다니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맞아 죽을 거예요. 제수는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면서 서둘러 네올로 도피의 옆에서 떠났다. 그것은 까르마 노프라는 징역수가 자기가 유형수가 되는 대신 그 청년을 징역수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네올로도프는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재수가 2주일쯤 전에 바꿔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다. 네올로도프는 될수 있는 한 노력해 보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 네울로도프는 밀고한 이 재수를 에가째린 무르크에서 아내와의 동행을 허가받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의 범행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막가르 제부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른 살쯤 된 중키의 극히 평범한 농사꾼 타입의 남자로서 강도, 살인 미수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범죄는 아주 기묘한 데가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막가리의 짓이 아니라 악마가 저지른 범죄였다. 어느날 아버지에게 손님이 와서 이루불로 40킬로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말썰매를 빌린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막가리에게 손님을 모시라고 분부를 내렸다. 막가리는 썰매에다 말을 메어 떠날 준비를 끝내고 손님과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차를 마시는 동안 손님은 지금 고향으로 결혼하러 가는 길인데 모스크바에서 번500 루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이 말에 까마르는 밖으로 나가 손 도끼를 썰매의 집단 속에 숨겼다.정말 나 자신도 왜 도끼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악마가 어디선지. 도끼를 준비해라, 도끼를. 하고 말하기에 도끼를 가져간 겁니다. 둘이서 썰매를 타고 떠났습니다. 계속 달렸지만 일은 없었어요. 도끼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한 마을을 6km쯤 남겨두었을 때인데요. 숲속길에서 큰 길로 나가는 비탈길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저는 썰매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악마가 또 다시 속은 되는 것이었어요.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 거리로 들어서면 곧 마을인데 녀석은 돈을 가지고 떠나버린다. 하려면 지금 해. 기다릴 때가 아니야. 저는 집단을 고쳐놓는 척하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저절로 뛰어드는 것 같이 제 손에 잡혔습니다. 그때 손님이 말했어요. 무슨 짓이냐? 저는 도끼를 쳐들어 내려 갈기려고 했는데 손님도 꽤 날쌘 사내여서 제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예악당아,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저는 눈 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반항도 못하고 그에게 몸을 맡겨 버렸지요. 손님은 제두 손을 허리띠로 묶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를... 좋은 사람이라면서 나쁜 짓이라곤 한 적이 없다고 편을 들어주었지요. 그러나 변호사를 대할 돈이 없어서 4년 징역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막가르는 긴 이야기를 끝냈다. 지금 이 사내는 마을에 살았던 사람을 돕기 위해 그것이 생명에 관계되는 위험한 일인 줄을 알면서 네올로도프에게 제수들 간의 비밀을 전해 주었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밀고할 줄 안다면 그는 그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 틀림없었다. 정치범의 숙소는 두 개의 조그만 감방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은 복도 쪽으로 나 있었다. 간막이를 한 복도를 들어서자 가장 먼저 네올로도프의 눈에 띈 사람은 소나무 장작개비를 손에 든 시몬 손이었다. 그는 자켓을 입고 활활 타오르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네올로도프를 보자 그는 앉은 채로 한 손을 내밀었다. 마침 잘 오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만나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태도로 네올로도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네올로도프가 물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요. 지금은 바빠서요. 시몬소는 또다시 난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네올로도프가 첫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쓰레기 더미를 날로 옆으로 쓸어 모으면서 역방문으로 마슬로바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흰 상의에 치마 앞자락을 걷어 올리고 양말을 신고 있었다. 머리에는 눈썹 위까지 하얀 손수건을 싸매고 있었다. 네올로도프를 본 그녀는 생기가 도는 얼굴로 빗자루를 놓고 그의 앞에 마주섰다. 청소 중인가 보군. 손을 내밀면서 네올로도프가 말했다. 네. 그녀는 생긋이 웃었다. 아주 지독한 먼지예요. 여럿이서 부지런히 청소만 하고 있었어요. 담요는 다 말랐어요? 그녀는 시몬손을 향하여 물었다. 대강. 네올로도프가 놀랄 만큼 시몬손은 특별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그럼 이리 가져오세요. 모피의 툴을 말려야겠어요. 우리들은 모두 여기에 있어요. 그녀는 옆의 문을 가리키며 네올로도프에게 말했다. 좁은 감방 안에는 더운 물과 음식을 가지러 간두 남자만 빼고는 모두 있었다. 이 방에는 전부터 네올로도프가 알고 있던 베라 에프레모브나도 있었다. 그녀는 회색 상의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전보다 한층 마르고 누래진 얼굴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마에는 퍼런 힘줄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담배 부스러기를 펴놓은 신문지 앞에 앉아서 둥글게만 담배종이 속에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쑤셔놓고 있었다. 또 여기엔 에밀리아 란제바도 있었다. 그녀는 이 방의 온갖 일을 맡아서 여성답게 일을 처리하는 매력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는 램프 옆에 앉아서 볕에 그을은 예쁜 손으로 컵과 찻잔을 닦아서 나무 침대 위에 쳐놓은 보자기에 차례로 놓았다. 란체빠는 예쁘지는 않았지만 영리하고 얌전하게 보이는 젊은 여자로 미소를 지으면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매력있는 여자로 변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 그런 미소로 네올로도프를 맞이했다. 어머, 저희들은 러시아로 벌써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또 그늘진 구석 안쪽에 마리아 파블로브나도 있었다. 그녀는 귀여운 목소리로 연신 짓거리고 있는 계집아이와 장난을 하고 있었다. 반가워요. 카츠샤는 만나보셨어요? 하고 그녀는 네올로드프에게 물었다. 우리한테도 이러한 손님 있답니다. 그녀는 계집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또 아나톨리 끄르일리조프도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방한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구부린 채 떨며 나무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두 손으로 방코트 소매 속에 넣고 열병 환자와 같은 눈으로 네울러도프를 바라보았다. 네울러도프는 그의 곁으로 가다가 문 오른쪽에서 고무를 댄 자켓을 입고 안경을 쓴 붉은 고수머리의 남자가 웃음을 띠고 있는 아름다운 그라베츠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은 유명한 혁명가인 노브드 보로였다. 네올로도프는 얼른 그에게 인사를 했다. 네올로도프가 특별히 그에게 빨리 인사를 한 이유는 이 대열의 정치범들 중에서 이 산의 하나만이 네올로도프의 비유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푸른 눈을 안경 너머로 번뜩이며 지푸린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어때요? 여행은 즐거웠습니까? 그의 말은 분명히 빈정대는 투였다. "네, 흥미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일러도프는 태연하게 대답하고는 끄르일리조프에게로 갔다. 표면상으로는 네일러도프가 무관심한 듯했지만, 내심은 노부드 보로프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다. 말이나 불쾌하게 만들려는 그의 의도가 네일러도프의 좋은 기분을 온통 망쳐놓고 말았다. 어떻습니까, 건강은? 그는 끄르일리 쪼프의 차디찬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별 이상은 없습니다만. 온통 옷이 젖어서 쉽게 몸이 따뜻해지지를 않는군요. 반 코트의 소매자락 속에 한쪽 손을 집어 넣으면서 끄르일리 쪼프가 말했다. 이곳의 추위는 정말 지독하군요. 저렇게 유리창조차 깨져 있으니 그는 유리창이 두 군데나 깨어진 것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왜 그동안 오시지 않았죠? 허가를 받지 못해서요. 겨우 오늘에야 친절한 장교를 만났지요. 친절하다니 놀랐군요. 하고 크루일리조프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그 사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마리아에게 물어보세요. 마리아 파블로바는 자리에 앉은 채 오늘 아침 수인중개소를 떠날 때계집 아이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단결해서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라 보고두어 부스카야는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운 듯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시몬손이 항의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항의를 한다는 말이요?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르일리조프가 말했다. 베라 보고드오프스카야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오래 전부터 그의 비위에 거슬렸던 모양이었다. 카추샤를 찾으시죠 그는 네일로도프를 향해 물었다. 줄곧그 여자는 일만 하고 있지요. 청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들의 방을 청소하고 지금은 여자들의 방을 청소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벼룩만은 쓸어낼 수가 없으니 문제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있는 구석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계집아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어요. 하고 란체빠가 대답했다. 좋은데 우리에게 벼룩이나 이를 옮기지 않을까? 하고 끄르일리조프가 말했다. 주의를 하니까 걱정 말아요. 이에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잠깐만 애를 맡아주시겠어요? 그녀가 란체빠에게 부탁했다. 나는 카츄샤를 도와주고 올게요. 란체빠는 개집아이를 받아 안고 그 애의 토실토실한 손을 자기 몸에 갖다 대며 무릎 위에 앉히고 사탕을 주었다.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작은 키에 깡마른 남자로 짧은 털코트에 긴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김이 오르는 주전자를 두개 들고 수건에 싼 빵을 겨드랑이에 끼고서 종종 걸음으로 들어왔다. 아, 공장님께서 오셨군요. 그는 찻잔들 가운데 주전자를 놓고 카추샤에게 빵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그는 방코트를 벗어서 나무 침대 위로 휙 던졌다. 마르끼리 우유와 달걀을 샀어요. 오늘 저녁에는 무도에도 열수있을겁니다 그리고 란짭바는 그 미적인 청결성을 발휘하는 중이니까 말입니다. 그는 웃는 낯으로 란제빠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어서 차를 나눠주세요. 하고 그는 란제빠에게 말했다. 그의 거동과 음성, 눈동자에 활기가 넘쳐있었다. 이둘 중에 다른 한 사람은 역시 키가 작고 잿빛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넓은 미간에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진 얇은 입술의 사나이로서 이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침울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구니와 항아리를 두 개씩 들고 왔다. 그는 그것을 란젯바 앞에 놓아놓고 네울로도프를 향해 인사하였다. 그리고 마음 내키지 않는 듯한 태도로 땀이 밴 손을 네울로도프에게 내밀어 악수를 하고 음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두 정치범은 모두 평민 출신이었다. 처음 사람은 나바토프라는 농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르켈 꼰트라치에라는 직공이었다. 마르켈은 35살에 중년이 되어서 혁명 운동에 참가했지만 나바토프는 18살 때부터 참가했던 것이다. 뛰어난 성적으로 국민학교를 거쳐 중학교로 진학한 나바토프는 재학 중 줄곧 가정교사로 생활해 나가며 금메달을 받고 졸업했지만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7학년 때부터 이미 출신 계급인 평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위해 종사하려고 결심을 한 때문이었다. 그는 그것을 실천하였다. 처음에는 어느 큰 동촌에 서기로 있었으나 농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소비 조합을 만들거나 하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다. 8개월간 투옥되었다가 비밀 감시하에 석방되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자 곧 다른 현 농촌에 국민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다시 전과 같은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체포되어 이번에는 1년 2개월의 형무소 생활을 하였으나 옥중에서 그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던 것이다. 두 번째로 수감된 후빼르미현으로 유형을 받았는데 그는 그곳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시 체포되어 7개월의 감옥생활을 끝낸 후 아르한겔리스크현으로 유형되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황제에 대한 선서를 거부한 이유로 또다시 야쿠투스크현으로 유형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인생의 거의 반을 감옥과 유형 생활로 보내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의 연속에 있어서도 그는 전혀 굴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북돋아줄 뿐이었다. 그는 원래 행동적이고 쾌활하고 활달했다. 어떤 일을 하건 지금껏 후회란 것을 몰랐으며 또먼 장례를 생각하는 법 없이 자신의 지혜와 민첩함과 실행력을 발휘하여 현실을 극복하고 있었다. 평민 출신인 다른 한 사람의 정치범 마르겔 꼰드라치에프는 마르겔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열다섯 살 때부터 노동을 시작하고 굴욕감을 잊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배웠다. 그러한 그가 처음으로 굴욕을 느낀 것은 크리스마스 때 공장 주인의 아내가 베푸는 소년 공두를 위한 파티에서였다. 그 파티에서 그와 다른 소년공들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 선물은 일꽃배이까짜리 피리와 사과 한개 금분을 칠한 호도 빨린 무화과 열매 따위였지만 공장 주인의 아이들은 그야말로 50루블도 더 되는 선물이 주어졌다. 그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공장에 유명한 여류 혁명가가 직공으로 들어와서 꿈뚜라찌에프의 재능을 인정하여 그에게 책과 팜플렛을 주면서 그들 지위의 비참한 상태와 그 원인과 개선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온갖 학대를 받는 지금의 처지에서 자신과 동료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지면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신들이 전보다 한층 더 처참하고 무섭게 생각되었다. 하루빨리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러한 불공평을 지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끌어올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꿈뚜라지에프는 지식의 습득에 몰두하였다. 사회주의적인 이상실현이 어떻게 지식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가는 뚜렷이 알수 없었지만 현재 지위에 불공평함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 불공평도 틀림없이 지식이 시정해 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도 지식은 자신을 한층 향상시켜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술 담배도 끊고 창고 지기가 되면서부터 이전보다 많아진 자유 시간을 모두 독서에 바쳤다. 그를 지도한 여류혁명가도 그가 나태하지 않고 많은 지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2년 동안에 그는 대수 기아 역사를 배웠고 특히 역사를 좋아했으며 또 예술적인 작품과 비평문학, 특히 사회주의 문학을 열심히 읽었다. 여류혁명가가 체포되었을 때 금지 서적을 가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그도 같이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다가 보로그나 현으로 유영되었다.그는 거기서 노보드, 보로프와 사귀게 되었고 또다시 많은 혁명 서적을 읽고 자기의 사회주의 사상을 공고히 하였다.유영을 끝내고 돌아온 뒤 그는 어느 대규모 파업 투쟁의 지도자가 되었다.이 파업은 공장 폭파와 사장 암살이라는 결과로 끝이 났다. 그는 또 체포되어 국민권을 박탈당하고 유형 선고를 받았다. 난로가 벌겋게 달아서 실내는 훈훈해졌고 차를 끓여 컵과 찻잔에 따라 흰 밀크를 치고 도넛, 갓 구운 빵, 삶은 계란, 버터, 송아지의 머리와 다리 등이 잔뜩 놓여졌다. 모두 식탁 대용의 나무 침대 주위에 둘러앉아서 마시고 먹고 이야기를 하였다. 란제빠는 나무 상자 위에 걸터앉아 차를 따라 주었다. 모두들 그녀 주위에 모여 있었지만 끌르일리 조프안은 젖은 방코트를 벗고 마른 담요를 덮고 제자리에 드러누워 네올로도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행진 도중에서 추위와 습기에 시달린 데다가 이렇게 도착했을 때 느낀 불결함과 혼잡 같은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한 뒤 음식을 먹고 뜨거운 차를 마시고 나자 모두들 유쾌한 기분이 되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방에서 들려오는 형사범들의 말소리와 그리고 욕지거리는 마치 그들 주위의 상황을 말해 주는 것 같아서 편하게 쉬고 있는 이 편의 기분을 더욱 유쾌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둘러싼 모욕과 고통을 잊고 흥분 상태에 들어갔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자신들의 지금 환경과 장차 자기들이 겪어 나가야 할 일에 대해서만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젊은 남녀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얽힌 연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보드 보로프는 항상 미소를 짓는 그라뱃즈를 좋아했다. 그라뱃즈는 젊은 여대생으로 전혀 무관심한 여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시대의 영향을 받아 유형됐던 것이다. 바깥 세상에 있을 때 그녀의 유일한 관심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유형지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노보드 브로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자기도 그에게 반하고 말았다. 베라 보고도프스카야는 남에게 잘 반하는 편이었으나 아무도 상대해 주는 남자가 없었는데 그래도 나바토프를 연모하기도 하고 노보드 보로프를 사랑하기도 하였다. 또한 리릴로프는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 사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태도를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특별히 병을 돌봐주는 데 대한 감사와 우정의 형식 밑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었다. 나바토프와 란제빠는 매우 복잡한 연애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연애 감정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마리아 바블로브나와 콘트라치에프두 사람 뿐이었다. 다 함께 저녁 식사를 끝낸 후네올로도프는 카츠샤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리일리조프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야기 중에 니올루드프는 자기에게 호소한 마카리의 범죄 사정을 그리일리조프에게 말했다. 그리일리조프는 눈을 번득이며 관심있게 듣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곧장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들과 나란히 하며 걷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 쪽에선 우리들을 미워하고 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서울 것은 없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보드 보로프가 참견을 하였다.대중이란 항상 권력만을 숭배하는 물이야.그는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들은 정부를 숭배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지.그렇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또 숭배할 거야.이때 벽 저쪽에서 갑자기. 욕지거리와 벽에 부딪히는 소리 새사슬 소리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들이 뒤섞여 들려왔다 보라고 저게 바로 그들이야 짐승 같은 놈들 저런 놈들과 우리가 어떤 공감대가 있겠어 침착한 어조로 노보드 브로프가 말했다 자네는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네올로도프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짐승의 행위는커녕 영웅적인 행위라 할수 있지. 그릴리 쇼프는 좀 격한 투로 말하고, 마르카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양인을 구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그건 감상주의야. 야유조로 노보드 브로프가 말했다. 그런 자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자네는 지금 그 말을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징역수에 대한 질투심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왜 당신은 남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지? 갑자기 마리아 바블로브나가 성난 소리로 말했다. 좋은 점이 있나? 왜 없다는 거야. 한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노보드 브로프가 말했다. 만일 우리들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그를 위한 조건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거야. 모든 것이 근로 대중을 위한 것이어야겠지만.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서는 안돼. 무기력한 상태에선 우리들의 협력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지. 그는 마치 강의하는 것 같은 어조로 말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발달 과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들에게서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야. 발달 과정이란 무엇 말하는 건가? 얼굴을 붉히면서 끌르일리 조프가 말했다. 우리들은 항상 전제와 독재에 반항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자네의 논리야말로 가장 무서운 전제가 아니고 무언가 아니 전혀 전제라 볼수 없지. 노보드 브로프는 차분히 말했다. 단지 나는 민중이 걸어갈 길을 알고 있다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할 뿐이야. 하지만 자네가 가르치는 길이 올바른 길이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것이 전제가 아니고 무언가? 종교 재판이나 대혁명의 학살을 초래한 그 전제와 무엇이 다른가? 그들도 역시 그들을 학문에 의한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 그들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일 수는 없지. 게다가 관념학자의 실증적인 경제학 자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노보드 브로프의 음성이 감방 가득히 울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자코 있었다. 항상 논쟁만 하고 있군요. 그가 잠시 말을 그쳤을 때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올로도프가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 물었다. 나는 끄릴리초프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견해를 민중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카츠샤? 네올로도프는 웃음을 지으며 물었지만 내신 그녀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민중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기뿌리까지 불키며 말했다. 민중은 참으로 심한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카츠샤. 정말 옳은 말이에요. 나바토프가 크게 소리쳤다. 민중은 너무나 심한 학대를 받고 있죠. 우리들이 그들을 학대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죠. 기묘한 혁명사명의 고찰이군 그래? 이렇게 말하고서 노보드 브로프는 화가 난 듯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해. 그레일레초프가 나직키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말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죠 하고 네올로도프는 말했다 노보드 브로프는 혁명가들 사이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또 훌륭한 학자이고 매우 현명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올로도프는 그를 일반 수준보다 훨씬 하우이 혁명가의 부류로 간주했다 이 사나이의 지력은 상당한 것이었지만 그의 자만심은 통일 단위로서는 식량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이미 옛날에 그의 지력을 능가하고 있었다. 그는 정신생활에 있어서 시몬 선과는 전혀 반대형의 인물이었다. 시몬 선은 사상적인 활동에서 행위가 생기고 사상에 의하여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남성적 타입의 인물이었지만 노보드 브로프 쪽은 사상의 활동이 일부분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쓰여지고 또 다른 일부분은 감정에 의해서 제기된 행위에 합리화에 사용된다는 여성적 타입에 속하는 인물이었다.노보드 브로프의 혁명 활동은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네올로도프에게는 그의 혁명 활동 전체가 허영심과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처음에는 그는. 남의 사상을 정확히 전하는 재능이 있었던 덕택으로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그러한 재능을 높이 평가하던 교수와 학생 사이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졸업한 뒤 그는 새로운 방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온건파의 자유주의자로부터 적세계 인민의지파로 표변에 버렸던 것이다. 그는 성격적으로 도덕적, 미적 자질이 결해된 까닭에 혁명 운동의 세계에서도 신속하게 당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한번 진로를 선정하면 그는 절대로 해의나 주저하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지금껏 자기는 오류를 범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나 극히 간단 명료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어쨌든 그는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격퇴하거나 굴복시키거나 하는 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자신을 신중하고 총명하다고 믿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대다수는 그를 추종했고 그는 혁명가들 사이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활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 대회를 소집지 않으면 안될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 자기가 작성한 정강이 제기될 것이 틀림없었다. 이 정강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했다. 그는 네올로도프를 멸시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니올로도프가 마슬로바와 함께 못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또한 니올로도프가 현 제도의 결함과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 노보드 브로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보 같은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니올로도프도 자기에 대한 노보드 브로프의 이런 태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여행에 있어 누구에게라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었지만 그를 향한 맹렬한 반감은 억제할 수 없었다. 역간방에서 담당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조용해지자 하사관 한 사람이 호송병 세 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인원 처모였다. 하사관은 한 사람씩 세면서 인원수를 점검했다. 네올려도프에게로 오더니 하사관은 공손하게 말했다. 공장님, 점호가 끝난 뒤에는 나가 주셔야 됩니다. 네울로도프는 그 저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다 미리 준비했던 3루블짜리 지폐를 지어주었다. 공장님한테는 당할 수가 없군요. 그럼 조금만 더 계십시오. 하사관이 나가려는 순간 다른 하사관 하나가 들어왔다. 그 뒤에는 키가 크고 깡마른 그리고 한쪽 눈이 부어오른 수염이 엉성한 제수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저딸 때문에 왔습니다. 제수가 말했다. 아 아빠다. 아빠가 왔어. 갑자기 어린애 소리가 들리고 란제빠의 등 뒤에서 조그만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란제빠는 마리아 파블로 브나와 카츠샤가 계집애를 위해서 내준 스커트로 계집애 의 옷을 만들고 있었다. 나다 아빠다. 부조 부킨이 정답게 말했다. 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부조 부킨의 상처 입은 얼굴을 애처로운 듯 살피면서 말했다. 우리한테 맡겨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줌마들이 새옷 해주는 거야. 계집아이는 아버지에게 옷을 꿰매고 있는. 란제빠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빨갛고 예쁜 걸로 하고 계집애는 덧붙였다. 아줌마랑 여기서 함께 자지 않을래? 계집애의 머리를 쓸어주면서 란제빠가 말했다. 네, 아빠도 같이. 란제빠는 명랑하게 웃었다. 아빠는 안 돼. 괜찮으시다면 그냥 여기 두세요. 그녀는 부조부긴에게 말했다. 그래, 그 편이 좋겠군. 문간에 있던 하사관이 말한 뒤두 하사관은 방을 나갔다. 호송병들이 나간 뒤 나바토프는 부족기네 어깨를 슬쩍 치면서 말했다. "이봐, 그쪽 방에 까르마 노프란 작자가 바꿔치기를 하려고 한다는데 사실이야?" 부족비끼네 얼굴이 갑자기 침울해지고 두 눈은 흐릿해졌다. 모르는 소리요 설마 그는 우물쭈물하면서 말했다. 그럼 악슈 뜨가 아줌마들 하고 있어? 하고 말하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저 사람도 알고 있나 보군. 바꿔치기를 한다는 건 확실해. 나바토프가 말했다. 그래 어떻게? 손쓸 작정이죠? 시내로 들어가면 상부 관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나도 그두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네올르도프가 대답했다. 모두들 그 문제로 논쟁할 것이 두려울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때까지 침묵하며 침대 구석에 누워있던 시몬손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올러도프 곁으로 왔다.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듣고 말고요. 네올러도프는 그의 뒤를 따라 일어섰다. 자리에서 일어선 네올러도프를 바라보던 카츠샤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붉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겠다 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다른 게 아니라 하고 심원서는 니올로도프와 복도로 나오자 곧 말을 시작했다. 복도에서는 형사범들이 웅성대는 소리와 함성 등이 더욱 뚜렷이 들려 왔다. 니올로도프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심원서는 전혀 동요되지 않는 것 같았다. 실은 카츠샤와 당신과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네올로도프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말을 꺼냈다. 당신께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그는 말을 이었지만 그때 문 바로 옆쪽에서 서로 다투며 떠드는 두 사람의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와서 말을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빌어먹을 자식. 내가 아니라고. 한 사람이 악을 쓰며 말했다.혼이 나야 알겠어. 망할 놈의 자식.다른 사람이 신 음성으로 외쳤다.마리아 빠블로브나가 그때 복도로 나왔다.여기서는 이야기가 안되겠군요.하고 그녀는 말했다.이리 오세요.지금은 베라 혼자만 있으니까요.그녀는 앞장서서 옆방으로 들어갔다.독방으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은 정치범 여 제수들의 간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이었다. 방에는 베이라. 보고 두어프 스카야가 나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두통으로 누워 잠들었으니까 못 들을 거예요. 나는 나가 있을게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아닙니다. 여기 있어 주십시오. 시먼손이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나 비밀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더욱. 그럼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양같이 아름답고 순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다른 게 아니라 하고 시몬손이 되풀이했다. 당신과 카츠샤와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체 무슨 말이신데요? 띠울러도프는 시몬손의 솔직하며 성실해 보이는 말에 감탄하면서 제차 물었다. 실은 난 카추샤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마리아 바블로브나는 시몬손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결심했습니다. 하고 시몬손은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그거야 그 여자의 선택에 달린 거지요. 하고 네올로도프는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그녀로선 이 문제를 당신과 상의 없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왜죠? 당신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그녀 또한 마음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이 문제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의무로 생각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고 또한 그녀를 돕고 싶다는 일념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를 속박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그녀 또한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결심이 움직일 수 없는 단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애써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요. 니을로도프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승낙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승낙을 하겠습니까? 한가지 나는 자유가 없지만 그녀는 자유라는 것뿐입니다. 시몬서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그녀에게 반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그녀를 흔히 볼수 없는 뛰어난 인격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도와서 그녀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 네올로도프는 시몬손의 떨리는 음성에 놀라고 있었다. 그녀의 처지를 좀더 편히 해주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하고 시몬손은 말을 계속하였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조력을 거부한다면 나의 조력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만 좋다면 나도 그녀의 유형지로 가겠습니다. 4년이란 아주 긴 세월은 아니니까요. 그녀 곁에 있게 된다면 그녀의 운명도 아마 조금은 좋아질 것이라고. 또다시 흥분으로 인해 말이 끊어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올로도프는 말했다. 그녀가 당신과 같은 보호자를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심원소는 계속 말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행복을 비는 당신의 입장에서 그녀와 내가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네올로도프는 분명하게 말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결정에 달렸지만 단지 나로서는 고난에 시달린 영혼을 편히 쉬게 하여 줄생각뿐이지요 시몬소는 평상시 우물한 얼굴의 사람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천진스럽고 상냥한 얼굴로 말했다. 시몬소는 일어나서 네올로도프에게 키스를 하였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녀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틀림없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블라짐으로 시몬손이 저렇게 유치한 사랑에 빠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사실이지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카츠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카추샤가 어떤 태도를 치아리라고 봅니까? 네올러도프가 물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될수 있으면 정확한 대답을 하려는 것처럼 잠깐 말을 멈추었다. 그녀 말이죠? 글쎄요. 아시다시피 그녀는 과거를 지닌 사람 같지 않게 천성적으로 도덕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아주 섬세하지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 망쳐질까 걱정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의 입장에서 당신과의 결혼은 과거의 어떠한 타락보다 더 무서운 타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결코 이것을 승낙 안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네올로도프는 말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천재난만한 웃음을 띠었다. 그녀에 대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녀는 그의 열렬하고 어리석은 사랑에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거예요. 이 문제에 제가 뭐라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이건 흔해 빠진 남성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그의 입으로는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바닥에는 역시 추한 그 무엇이 잠재 있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노보드 보로프와 류보치카와의 사랑과 같은 마리아 바블로브나는 이것이 흥미있는 화제였던 모양으로 저도 모르게 본 문제에서 이탈하고 있었다. 그렇다치고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네올로도프가 물었다. 그녀에게 직접 당신이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무슨 일이든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을 일이니까요. 그녀와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불러드리겠어요. 괜찮죠? 마리아 바블로브나는 물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리아 바블로브나는 방을 나갔다. 베이라 보고두어프스카야에 낮은 숨소리와 방 저쪽에서 실세 없이 형사범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그만 감방에 혼자 남겨지자 테올로드프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시몬손이 자기에게 한 말은 스스로 짊어진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괴롭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감정 속에는 시몬손의 이야기는 자기 행위의 특수성을 파괴하고 자기의 눈에도 타인의 눈에도 자기의 희생 가치가 작아 보인다는 불만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녀와의 인연도 없는 비범한 인물이 그녀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그의 희생은 특별한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단순한 질투의 감정이 섞였는지도 몰랐다. 그는 자기를 향한 과추사의 사랑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그녀가 현기를 마칠 때까지 같이 지내리라던 계획이 틀어졌다는 불만도 있었다. 그녀가 시몬성과 결혼한다면 네일로도피의 존재는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고, 그로서는 새로운 생활로 설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혼란한 자기의 감정이 제 정리 되기도 전에 카추샤가 방으로 들어왔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가보라더군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서면서 말했다. 아,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좀 앉아요.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한테서 금방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녀는 제법 침착한 듯 보였지만, 네올로도프가 시몬손의 말을 꺼내자 얼굴이 빨개졌다. 그와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녀가 물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더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괴로운 빛이 보였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 그는 내게 동의와 조력을 부탁하더군. 그래서 나는 당신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죠. 왜 어째서요? 그녀는 네올로드 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던. 사팔 눈으로 그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잠시 그들은 묵묵히 서로의 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쨌든 당신이 결정할 문제요 새삼스럽게 제가 무슨 결정을 해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요. 그녀는 말했다.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와의 결혼 문제는 당신이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요. 네일러도프가 말했다.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징역수가 무엇 때문에 블라치미르 이바노비치의 인생을 망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네일러도프는 말했다. 제발 아무 말씀도 마세요. 이젠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녀는 일어서더니 방을 나갔다. 네울러도프는 곧 남자들의 감방으로 돌아왔다. 제수들은 모두 흥분하여 떠들고 있었다. 나바토프의 정보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던 혁명과 빼뜰린의 수기들이 숙소의 벽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벌써 오래전에 까라로가 가 있는 줄 알고 있었던 빼틀린이 최근에 형사범들 속에 섞여서 이 길을 지나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8월 17일이라고 벽의 글은 시작되었다. 나는 혼자 형사범들과 같이 호송되어 간다. 네베로프가 나와 같이 있었으나 까자네 정신병원에서 목매어 죽었다. 나는 건강하다. 모두들 안녕을 빈다. 모두들 베틀린의 경우와 네베로프의 자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끌르일리조프는 침착하게 빛나는 두 눈으로 앞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있었다. 남편에게 들었는데 빼트로 파블로스크 요새 감옥에 있을 때부터 네베로프는 망상에 사로잡히곤 했다더군요. 란체바가 말했다. 그래 그는 시인이며 공상가였어. 그런 사람은 독방에서 견디기 힘들지 하고 노보드모로프가 말했다. 내가 독방에 감금되었을 때는 상상력의 활동을 억제하고 매일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정리했지. 결국 그래서 훌륭히 참아낼 수가 있었던 거야. 못 견디게 뭐야? 도려나는 즐거워했을 텐데. 나마토프는 우울한 기분을 잊으려는 듯 활발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사람을 잘 아세요. 마리아 바블로브나가. 갑자기 태도가 변한 꾸루즈 일리조프의 여인 얼굴을. 근심스러운 듯이 바라보면서 물었다. 네베로프가 공산가라고? 꾸루일로초프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시작했다. 네베로프는 보기 드문 그런 인물이었어. 그래, 그는 수정과 같은 사나이였어. 그 사람은 거짓말과 가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인물이야.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 항상 우리들은 어느 편이 나을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 그는 화가 난 듯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을 이었다. 먼저 민중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양식을 개혁하는 것이 더 좋은가. 또 투쟁의 수단으로 개몽선전이 좋은가. 테러리즘이 좋은가 등등 토론만 하고 있지. 그러나 그들은 이런 토론 같은 건 하지 않았어. 그들은 자기가 할 일은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들은 몇백 몇천명이 죽든지. 그런 건 상관없었던 거야. 아니 그들은 오히려 우수한 인간이 죽기를 원해. 그래. 게르츠엔도 전멸되면서 동시에 사회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겠어? 그 뒤엔 게르츠엔도 그 동지들도 멸망하고 말았거든. 그리고 지금 네베로프마저도. 그러나 완전히 근절되어 버리지는 않아. 나바토프는 똑똑한 음성으로 말했다. 언제나 뿌리가 남기 마련이야. 그렇지도 않아. 우리가 놈들 입장을 봐주는 한에는. 음성을 높여 그를일로쪼프는 말했다. 담배 한대 주시오. 담배는 좋지 않아요. 마리아 바블로브나가 말했다. 제발 담배만은 그만두세요. 상관 말고 줘요.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가 곧 기침이 나서. 금방이라도 토할 기색이었다. 가래를 뱉고 나서 그는 말을 계속했다. 우리들이 해온 일은 잘못된 것이야. 분명히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의견을 모아 그놈들을 때려 부숴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역시 그들도 같은 인간입니다. 네울러도프는 말했다. 아니, 그놈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저지르는 일을 보면 놈들은 인간일 수 없습니다. 폭탄이니, 기군이 하는 것들이 발명되었다더군요. 그 기구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머리 위에 폭탄을 던져 빈대처럼 물살을 시키면 그렇지. 왜냐하면 그는 갑자기 얼굴이 벌개 지더니 더욱 심한 기침을 하였다. 그의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나바토프는 눈을 퍼오려고 달려나갔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약초를 만든 물약을 권했으나 그는 눈을 감고 그것을 밀어내며 가쁜 숨을 쉬었다. 눈과 냉수를 써서 어느 정도 진정시켜 자리에 눕혔다. 데울러 도프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사관과 같이 출구 쪽으로 발을 옮겼다. 별이 영롱한 밤이었다. 땅은 얼어있었지만 간간이 진탕인 흙길을 걸어 숙소에 당도하자. 레올로도프는 창문을 두드렸다. 하인이 문을 열고 현관으로 안내했다. 현관 우측의 어두운 작은 방에서는 마부들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오고 문 맞은 편들에서는 귀리를 먹는 말들의 소리가 들렸다. 좌측의 문은 객실로 통해 있었다. 이 객실에서는 쑥 냄새와 땀 냄새가 풍기고 간막이 판자 저편에서는 지독하게 코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성상 앞에는 붉은 유리 둥불이 켜져 있었다. 심원 손이나 카츠샤와 나눴던 이야기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 사건이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이 문제와 자기와의 관계는 복잡 미묘했고 막연한 것이어서 그는 될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숨 막히는 불결한 공기 속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 특히 순진한 얼굴로 제수의 다리를 베고 잠들어 있던 소년의 모습은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다. 일부의 인간이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통을 가한다는 소리를 간접으로 듣던 것과 석달 동안 끊임없이 일부의 인간이 사람들에게 굴욕과 괴로움을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 데울려도프는 이것을 절실하게 체험한 것이었다. 이석달 동안에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어보았다. 도대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자신이 미친 사람인가, 혹은 자기가 목적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이 미친 사람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처럼 자기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든 것을 아무 주저 없이 행하면. 그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없었다. 그것은 자기 사상의 확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끈질긴 의욕 속에서. 헤맸던 것이다. 이석달 동안 네올러도프가 목격한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자유로이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재판과 행정이라는 수단으로 뽑혀진 사람들은 극히 신경질적이고 격분하기 쉽고 강한 힘이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요령이 없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 이상으로 사회에서 위험한 존재도 아니고 죄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감옥이니 유용수 숙소니 징역이니 하는 곳에 유폐되어 혹은 몇 개월 혹은 몇 해에 걸쳐서 무의도식과 의식주의 보장 아래 자연이나 가족 노동으로부터 격리되어 감금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네올로도프가 제일 먼저 느낀 인상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 하에서 새사슬과 재수복에 묶이고, 삭발과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마음과 수치심과 인격의 의식 같은 요소를 빼앗기고 있다. 셋째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다. 일사병이라든가, 익사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리고 전염병이나 극심한 피로와 구타로 인해서 죽는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아무리 선량하고 도의심이 강한 사람도 자기 방어에서 잔인한 행위를 스스로 하게도 되고 또 타인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해 버리게도 된다.넷째로 이 사람들은 타락한 무례한이나 살인자, 악한들과 함께 지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력으로 많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받는 모든 비인간적인 행동에 따라 한 가지 일을 익힌다. 말하자면 어린애나 여자나 노인을 고문하거나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하며 탈주자를 잡아다 바치면 상금을 주고 부부 사이를 갈라두어 딴 사람의 아내나 남편과 공동 생활을 시키고 총살과 교수형 등의 어떠한 종류의 폭력과 잔악과 야만적 행위도 묵인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유리한 경우라면 더욱 공공연히 행해졌기 때문에 속박과 군군 가운데 있는 자기들에게는 더욱이 그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볼수 없을 만큼 극도의 타락과 악행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후에 있어서도 이 농화된 타락과 악행을 민중 사이에 만연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생각해 낸 시설과도 같았다. 흡사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면 가장 확실한 수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의한 것과 같은 것이다. 네울러도프는 감옥과 수인 중개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사실을 신승히 검토하면서 생각했다. 실제로 매년 몇십만이라는 인간을 타락의 정점에까지 끌어올려 그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리면 감옥에서 익힌 타락을 전 민중 사이에 퍼뜨리기 위하여 그제야 방면해 주는 것이다. 감옥과 수인 중개소의 상황을 상세히 알게 되면서 떠올려도 푸는 재수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는 음주, 도박, 잔혹한 행위, 재수들의 무서운 범죄와 인육을 먹는 가공할 제약까지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또 정부의 비위에 영합하는 타락의 범죄적인 전형이라고 하는 천성의 결함도 아니고,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벌줄수 있다는 풀기 어려운 오해로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인육을 먹는 언행도 밀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각 관청과 우연해나 각 국에서부터 시작되어 밀림에서 종교를 지은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 예컨대 그의 매부를 포함하여 경찰서장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타락과 고통을 빚어내는 일을 하는 대가로 매달 지불되는 봉급뿐인 것이다. 이것은 불빛을 보듯 명확한 사실이었다.그러면 과연 이러한 모든 일이 단순한 오해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관리들 모두에게 봉급을 보장해주고 특별 상여금까지 주어서라도 그러한 행위를 막을 수 없을까? 그는 어느새 깊은 잠 속에 빠져들었다. 디올로도프가 깨어났을 때는 벌써 바부들이 떠나버렸고 여관 주인이 수인 중개소의 사병이 편지를 가져왔다고 일렀다. 그 편지는 마리아 바블로브나가 보낸 것으로 끌르일리초프의 발작이 아주 심한 것이라는 사연이었다. 잠시라도 그 사람을 이곳에 담겨놓고. 우리도 같이 남아 있으려 했으나 허가가 내리지 않아서 데리고 떠납니다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부탁입니다만 도시에 나오시면 그를 남겨 두도록 그리고 누구든 남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때문에 제가 그분과 결혼을 해야만 한다면 할 각오입니다. 떼울려도 부는 마차를 부르기 위해 젊은 하인을 역으로 보내고.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다. 그가 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삼두 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현관 계단에 와 닿았다. 내울려 도프는 마차에 오르며 재수 대열을 따르라고 재촉하였다. 복장을 지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는 짐짝과 병약자를 가득 채우고 덜커덩대며 가고 있는 마차를 따라잡았다. 호송병들은 술을 마신 듯큰 소리로 떠들어 대며 마차를 따라 걷고 있었다. 집 마차의 수는 굉장히 많았다. 앞에선 마차는 병약자들을 꼭 끼게 태우고 있었고, 그 뒤에 마차 세대에는 정치범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제일 뒤쪽 마차에는 노보드 보로프와 그라베츠꼰드라지에프가 타고 있었고, 끝에서 두 번째 마차에는 란체바와 나바토프 그리고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자리를 양보해 준 신경통 환자인 크르일리조프가 누워 있었고 그옆 마부석에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초연하게 앉아 있었다. 네올려도프는 마차를 크르일리조프의 곁에 멈추게 하고 그 곁으로 걸어갔다. 치안 호송병이네올려도프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네올로도프는 마차의 한쪽 모서리를 붙잡고 나란히 걸었다. 양털레트에 모피 모자를 쓰고 수건으로 입을 싸맨 그르일리조프는 얼굴이 창백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두 눈은 이별나게 빛나 보였다. 길이 좋지 않아 마차가 흔들리는데도 그는 네올로도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건강이 어떤가 하는 물음에는 그저 눈을 감은 채 머리를 흔들 뿐이었다. 마리아 바블로브나는그 맞은쪽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끄르일리조프의 상태가 걱정되어 의미 깊은 시선을 네올로도프에게 보내고는 곧 쾌활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 장교도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그녀는 시끄러운 바퀴소리 가운데서도 네올로도프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부조프킨의 수갑을 풀어줬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 딸을 안겨줬어요. 카츠샤도, 시몬손도, 그 사람과 같이 있죠. 제 대신 베라도 함께요. 그르일리조프는 마리아 바블로브나에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기침을 참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데올로도프는 그 말을 분명히 듣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자 그르일리조프는 수건 사이로 낮게 말했다. 지금은 좋습니다. 감기만 안 걸리게 주의를 하고 있죠. 데올로도프는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마리아 바블로브나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제 편지는 보셨어요? 가능할까요? 하고 마리아 바블로브나가 그에게 물었다. 최선을 다하지요. 네울러도프는 대답하고 자기의 마차에 올라탔다. 네울러도프의 모습을 보자 여자들은 인사를 하였고 시몬소는 모자를 들어 보였다. 네울러도프는 용건이 없었기 때문에 마차를 멈추지 않고 그들을 앞질러 달렸다. 삼두 마차는 근교의 큰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을의 큰 길은 사람들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러시아인 이외에도 다른 민족이 뒤섞여 있었다. 술 취한 사람도 취하지 않은 사람도 한데 어울려 상점, 음식점, 술집, 그리고 집마차 주위에서 떠들고 있었다. 이것으로 도시가 가까워진 것을 알수 있었다. 마부는 마을의 큰 길로 말을 몰아 나루터가 있는 강 쪽으로 달려갔다. 나루배는 강의 중간쯤에 떠서 지금 이쪽으로 오는 도중이었다. 언덕 위에서는 집마차가 스무대쯤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네울려도프는 얼마 기다리지 않았다. 물결을 거슬러 오던 나룻배가 금류의 손살같이 선창의 다리까지 와 닿았기 때문이었다. 키가 크며 뼈대가 굵은 방코트에 가죽신을 신은 사공들은 익숙한 솜씨로 밧줄을 말뚝에 메고는 갸름목을 드러내어 씻고 온 집마차를 언덕에 내려주고, 언덕에 마차를 씻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나룻배는 마차와 말로 가득 차게 되었다. 강의 빠른 물결은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배전을 두드렸다. 나룻배가 가득 찼고 네올로도프의 마차와 말세 마리도 주위의 다른 마차들이 밀리면서 구석에 실렸을 때 사공들은 빗장을 지르고 미처 타지를 못해 애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하고는 선창을 떠났다. 배 안은 조용했다. 다만 사공들의 발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이따금 들릴 뿐이었다. 니울러도프는 손살같이 흐르는 넓은 강을 내려다보면서 배전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형상이 떠올랐다. 마차의 요동으로 머리를 흔들며 분노의 감정으로 죽어가는 끄르일리조프와 시몬성과 함께 기운차게 길을 걷고 있는 카추샤의 모습이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며 죽어가는 끄르일리조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괴롭고 처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또 하나의 인상, 시몬성과 같은 좋은 남자의 사랑으로 지금은 착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카추샤의 모습은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올로도피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그리고 십살이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거리 쪽에서 오오니 찌키 사원의 커다란 종소리와 그 여운이 울려왔다. 네올로도피의 곁에 있던 마부와 여러 마차의 마부들은 모두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었다. 그러나 배전에서 가장 가깝게 섰던 노인만은 성호를 긋지 않고 유심히 네올로도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노인은 기운 코트에 라사 바지를 입고 낡은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그리고 어깨에는 보따리를 메고 머리에는 달아 빠진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째서 영감님은 기도를 안는 거요? 네올로도프의 마부가 모자를 똑바로 쓰면서 말했다. 영세를 받지 않았소?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가? 노인은 도전하는 듯한 빠른 어조로 분명하게 되물었다. 하나님께지. 마부는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어디 보여주게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노인의 어투에 진지한 엄숙함이 느껴져서 마부는 당황했지만 남자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얼른 대답을 했다. 어디라고? 뻔하지 않소? 하늘에 계신다는 건. 자네는 그럼 하늘에 올라가 봤나?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일이 아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품속에 안긴 독생자에게만 그걸 보여주셨지. 노인은 진지한 표정을 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여전히 빠른 투로 말했다. 아무래도 영감은 그리스도 교도가 아닌 모양이지 이교도로군. 그럼 구례나 기도드리지 그래요? 바부는 말채찍을 허리끈에 꽂고 말의 끈을 고쳐주면서 말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영감님의 신앙은 뭐요? 나룻배 한 구석에서 집마차와 나란히 서 있던 중년의 한 남자가 물었다. 나는 종교가 없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나 자신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 노인은 단호하고 빠르게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데울려도프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 끼어들었다. 자기라도 실수하는 때가 있을 텐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은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많은 종교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데울려도프가 물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 나도 남을 믿어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구교도, 신교도, 안식교도, 편신교도, 승려파교도, 무승려파교도, 오스트리아교도, 몰록간교도, 스코바츠교도 등 어떤 종교나 다 자기네가 옳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니 모두 눈먼 강아지처럼 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많지만 영혼은 하나뿐이죠. 당신도 나도 저 사람도 영혼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영혼만 믿으면 모두 전부 하나가 될 겁니다. 노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란 듯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런 신앙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고 네올로도프는 물었다. 벌써 오래됐지요. 그래서 쫓겨다닌지가 햇수로 23년이나 됩니다. 쫓기다니요? 그리스도가 쫓겨났던 것처럼 나도 쫓겨난 거지요. 붙들려서 재판소에 나간 적도 있고, 신부 앞에 나간 적도 있고, 학자와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간 적도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지요. 나는 자유인이니까 말이요.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더군요. 모두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뭐든지 다 내버렸어요. 이름도, 직업도, 조국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저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겠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세어본 일도 없고, 또셀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언제나 나는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누구냐? 고 부르면 내게는 하늘과 땅 위에는 부모님은 없다. 하늘이 아버지요. 땅이 어머니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황제를 인정하는가? 하고 묻지요. 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황제는 그분 자신이 황제이고. 나는 나 자신이 황제입니다. 너 같은 놈하고는 말할 수도 없다고 하길래 나도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말을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추방되었습니다. 지금 영감님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네일로도프가 물었다. 정해진 데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일을 하지요. 일이 없으면 빌어먹지만. 노인은 자기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나룻배는 맞은편 강가에 닿았다. 네올로더프는 노인에게 돈을 주었지만, 노인은 이것을 사양했다. 나는 그런 건 받지 않아요. 빵이면 받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당신은 제게 모욕을 준 것이 아닙니다. 또 내게 모욕을 줄 수도 없지만, 노인은 내려놓았던 보따리를 짊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 네올로도프의 마차가 육지에 내려지고 말을 매기 시작했다. 나리도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저런 늙은이하고 이야기를 다 나누시다니. 마부는 네올로도프가 사공들에게 팁을 주고 마차를 타자 이렇게 말했다. 언덕배기 위로 올라가자 마부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 여관으로 모실까요? 어디가 좋지? 시빌리아 여관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축구도 괜찮습지요? 어디든지 좋을 대로 하게. 네올로도프가 안내받은 방은 그리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여행마차와 시골여인숙, 수인중개소 등에서 지내온 터라 아주 편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벼룩과 일을 없애야 했다. 그는 여장을 풀고 즉시 목욕을 한뒤 도예지풍으로 단장을 하고 이곳의 지방장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여관 분지기가 불러온 마부는 보초병과 경관이 서 있는 아주 훌륭한 저택 앞으로 네올로도프를 데리고 갔다. 그 저택은 앞뒤에는 정원이 있었는데 포플라와 자작나무가 엉성한 가지만을 뻗치고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잣나무와 소나무 그리고 노간주나무들이 암녹색으로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장군은 몸이 불편하다고 면의 사절이었지만 네올로도프는 억지로 명함을 전해달라고 하인에게 부탁하였다. 하인은 해답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들어오시랍니다. 현관, 하인, 전령, 계단, 반질반질하게 닦여진 홀등 모두가 빼제르 브르크를 방불케했다. 네올로도프는 서재로 안내되었다. 장군은 아주 몸집이 뚱뚱하였으며 주먹코에 이마와 벗겨진 머리에는 혹들이 나 있었고. 눈 밑에 살이 충 늘어진 다혈질의 사내였다 그는 따따르시게 비단 가운을 입고 담배를 손에 든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참옷 차림으로 실례가 되지만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용서하십시오. 그는 목덜미를 가운으로 감싸면서 말했다. 몸이 불편해서 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제수 대열을 따라왔습니다. 제수 중에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지요. 네울러도프가 말했다. 그래서 그 제수의 일과 또한 가지 다른 일 때문에 가깝게 말씀드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장군은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담배를 비벼끄고 가늘고 광채 있는 눈을 네울러도프에게 고정시킨 채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장군이 네올로도프의 말을 중단시킨 것은 담배를 권했을 때 뿐이었다. 장군에게 네올로도프는 자신이 도와주려는 사람은 여자 제수라는 것과 그녀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 폐하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들을 말하였다. 네, 그래요? 그럼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달 안으로 그 통지가 제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군은 여전히 네올로도피 얼굴을 응시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아주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러한 사정이라서 그 청원서에 관한 기별이 있을 때까지 그녀를 이곳에 체류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군복을 입은 당번병이 들어왔다. 안나 바실리에브가 일어났는지 알아봐. 장군은 당번병에게 말았다 그리고 차한잔 더. 또 하나의 용건은. 하고 네올로도프를 향해 물었다. 그것은 하며 네올로도프는 말을 계속했다. 역시 수인 대열 중에 정치범에 관해서입니다. 오 그래요. 장군은 의미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그 정치범은 중병 환자로 지금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여기 병원에 남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같은 정치범인 여자 재수가 그를 간호하기 위해 이곳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여재수는 그 남자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을 해야만, 같이 남을 수 있다면 기꺼이 결혼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장군은 뚫어지게 쏘아보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듯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다. 띠울레도피의 이야기가 끝나자 장군은 책한 권을 집어들더니 빠르게 책장을 넘겨서 결혼에 관한 조문을 찾아 읽었다. 그여 제수는 어떤 형을 받았습니까? 그는 책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징역형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해도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가령 그 여제수가 보통 사람과 결혼해도 어차피 그 형기만은 치러야 합니다. 문제는 남자와 여자 중 누가 형이 더 무거운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거 참별 도리가 없군요. 장군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남자는 병 때문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여자 쪽은 여기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차를 마시고 계십니다. 당번 병이 보고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계속했다. 좀더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적어 주십시오. 네울로도프는 그들의 이름을 썼다. 곤란한데요. 장군은 그 병자와의 면회를 부탁하는 네울로도프의 청원에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제수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돈도 있는 것 같군요. 이 지방에서는 돈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근절시키라는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모두 뇌물을 받고 있는 판에 없앨 수 있겠습니까? 지위가 낮을수록 더 심하지요. 오천 킬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독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지방의 조그만 왕으로 행세하고 있죠. 내가 이곳의 왕인 것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웃었다. 지금껏 당신도 정치범들과 면회 오면서 살해금을 주고 들어가셨지요. 장군은 빙글거리며 물었다 그렇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치범과 만나고 싶고 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형무관이나 호송병들은 뇌물을 받지요. 하기야. 봉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 뇌물을 받지 않을 수도 없을 깹니다 나도 그들이나 당신과 같은 처지라면 틀림없이 그렇겠죠. 그러나 이런 지위에 있는 나로서는 준엄한 법조문에서 조금이라도 의배되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에 끌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관으로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냅시다. 그러면 도시 이야기나 들려주시렵니까? 장군은 여러 가지 묻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소식을 알고 싶어 했고, 동시에 자신의 인도주의적 지식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묵고 계시죠? 축구 여관? 그곳은 그리 좋지 않을걸요?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죠? 장군은 네올로드프를 배웅하면서 말했다. 다섯 시입니다 영어를 하시죠? 네. 그럼 잘 됐네요. 실은 이곳에 영국인 여행자가 와 있는데 시베리아 감옥과 유형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지요. 마침 그분도 저녁 식사를 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 5시에 시작됩니다. 우리 한 사람은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죠. 당신이 말씀하신 여제수와 병자 건에 대해서도 그때 대답해 드리죠. 어쩌면 누군가 한 명쯤 간호를 위해 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군과 작별을 한뒤 네일로도프는 기운이 솟는 것을 느끼면서 우체국 쪽으로 마찰을 벌었다. 중앙 우체국은 천장이 낮은 건물이었다. 네올로도프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이름을 듣고 직원은 곧 많은 우편물 뭉치를 내주었다. 거기에는 송금 수표도 있었고 편지도 몇통 있었다. 그리고 조국의 기록 최근호도 있었다. 네올로도프는 우편물을 훑어보았다. 등기 우편 한 통은 붉은 봉랍으로 단단하게 봉해지고 소인이 뚜렷이 박혀있었다. 봉투를 뜯던 그는 공문서와 함께 들어있는 셀레닌의 편지를 보자 별안간 피가 끓어오르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것은 카츠샤 사건의 결정서였던 것이다. 결정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친애하는 나의 친구여 우리가 나는 마지막 대화는 나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었네. 마슬로바 사건에 관한 자네의 생각은 옳았네. 세밀하게 그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나는 엄청난 부정을 발견하고 놀랐다네.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청원 우연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네. 다행히 내가 이 사건에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특사 지령서의 사본을 동봉하여 백작부인 일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일러준 주소로 보내는 것이네. 원본은 그녀가 재판 진행 중 수감되었던 곳에서 시베리아 행정부로 해송될 것일세. 우선 기쁜 소식부터 급히 전하는 것이네. 우정의 악수를 보내네, 셀레닌. 특사 지령서는 다음과 같았다. 황제 폐하 직속 청원 사무국. 무슨 파, 무슨 개, 무슨 년, 몇월 며칠. 황제 폐하 직속 청원 사무국장의 명령에 의해서 평민 일가젤리나 마슬로바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함. 마슬로바의 청원에 대해서 원 판결의 징역형을 취소하며 시베리아의 원격지가 아닌 지방으로의 이주형으로 변경할 것을. 통과함. 이것은 너무나 기쁘고 중대한 소식이었다. 니엘로도프가 카추샤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희망했던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녀와의 관계에도 새롭고 미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녀가 징역수로 있던 지금까지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네올로도프는 아직도 이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시몬손과 그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그녀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가 시몬손과의 결혼을 동의한다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네올로높는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당장은 생각을 안기로 하였다. 나중에 무슨 해결이 나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먼저 할 일은 그녀를 만나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리라. 그는 우체국을 나와 곧 마부를 향해 감옥으로 갈 것을 명령했다. 장군은 감옥 방문을 허락해주지를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상극 관리에게서 얻지 못한 허가가 더러는하극 관리들에게서는 쉽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츠샤를 만나 이 소식을 전해주고 될수 있으면 석방되도록 말을 하고 또한 그르 일리조프의 병세와 구아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 장군이 한 말을 전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형무관은 아주 키가 크고 뚱뚱한 체구의 사내였다. 그는 네올로도프에게 장관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에레인의 면회를 허락할 수 없다고 냉정히 말했다. 수도의 감옥에서도 면회 허가를 얻었었다. 그러나 형무관의 대답은 달랐다. 그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된 듯하였다. 당신네 도예지 사람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부 시베리아인들도 질서가 어떤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고 황제 폐아의 직속 사무기에서 보내온 공문서의 사본도 이 형무관에게는 효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 사본에 의해서 카츠샤를 석방시켜도 좋지 않느냐고 하는 네울로드프의 물음에 대해서도. 그는 직속 상관에게서 지령이 없는 한 누구를 불문하고 석방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결국 그에게서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특사가 내려졌다는 것을 카추샤에게 전하고 상관에게서 지령이 있는 즉시 곧 그녀를 석방하겠다는 것뿐이었다.그르 일레조프의 병세에 관해서도 형무관은 입을 다물고 심지어. 그러한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띠올러도프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형무관이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는 거의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재수를 수용하는 감옥 안에서 티프스가 발생했던 때문이었다. 감옥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매일 스무 명씩이나 매장되고 있었다. 네올로도프는 카츠샤에 특사 서류가 도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청으로 마차를 몰았다. 그러나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올로도프는 여관으로 돌아와 서둘러 이에 관한 편지를 셀레닌과 변호사에게 썼다. 편지를 다쓴뒤 그는 장군 댁의 만찬에 참석하려고 여관을 나섰다. 장군 댁의 만찬은 부호나 고관들의 일상생활에 사치스러운 호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일상생활의 편의 마저도 궁했던 터라 네올로드프에겐 각별히 유쾌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장군 부인은 니콜라 1세 궁녀로도 있었던 옛날 베제르부르크식의 기 부인으로 프랑스어는 유창했으나 러시아어는 잘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나칠 만큼 똑바로 앉아서 손을 움직일 때도 팔꿈치를 허리에서 떼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조용하고 수심 띈 존경의 태도로 대했지만 손님들에게는 대체로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특히 네올로도프에게는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이 극진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새삼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만족을 느꼈을 정도였다. 그녀는 이런 시베리아 벽지에까지 찾아온 것이 좀 파격적이긴 하였지만 진실한 성품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를 특별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하였다. 이런 친절과 장군 댁의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니훌로도프는 자기와 같은 계층의 친숙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즐거움과 충족감에 흠뻑 젖어들었다. 흡사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생활이 모두 꿈만 같았고 겨우 지금에야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만찬에는 장군의 딸과 사위, 부관 등 가족들 외에는 영국인과 금강 주인인 상인 그리고 지사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네올로도프에게는 이 사람들이 모두 유쾌하게만 보였다. 모두 네올로도프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흥미있는 사람으로서 그와의 합석을 즐거워했다. 장군은 흡사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네올로도프와 인사를 나누고 손님들을 자쿠스카와 워드카가 있는 테이블로 모셨다. 장군에게 네올로도프는 아침에 말했던 사람이. 특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감옥 방문을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장군은 만찬 식탁에서 사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분명히 못마땅해 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워드카를 드시겠어요? 그는 프랑스어로 옆에 다가온 영국인에게 물었다. 영국인은 워드카를 마시고 나서 교회와 공장을 견학했다는 말과 큰 이동 감옥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마침 잘됐군요. 장군이 네얼로도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같이 가시지요두 분께 통행허가증을 내드리도록 하게. 그는 부관에게 명했다. 언제 가시렵니까? 네얼로도프가 영국인에게 물었다. 저는 오늘 밤에 갔으면 합니다. 영국인이 대답했다.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볼수있겠죠 정나라한 장면을 보시겠다는 거군요. 그렇게 해드리죠. 감옥 개선에 대한 글도 많이 썼지만 내 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외국의 신문에서라도 알아보라고 해야겠어요. 장군은 부인이 손님들의 자리를 정하고 있는 식탁 쪽으로 갔다. 네울로도프는 장군 부인과 영국인의 가운데 앉았다. 그의 앞에는 장군의 딸과. 전직 모 국장이 앉아 있었다. 식사하는 동안 영국인은 인도 이야기를 하고, 장군은 프랑스의 통킹 원정을 신랄하게 비평하기도 하고, 이따금 시베리아의 부패 상태와 내물에 관한 이야기도 화제로 삼았다. 그러나 네올로드 베개는 별로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문 밑에 등불이 켜있고, 보초가 한 사람 서 있는. 감옥의 건물은 오늘 아침보다도 한층 침울한 인상을 주었다. 위험을 부리던 형무관이 네올로도프와 영국인이 제시한 통행허가증을 보고는 의아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두 방문객을 안내하였다. 그는 두 사람을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는 간수에게 카츠샤를 불러오라고 이르고 영국인이 네올로도프의 통역으로 질문한 것들에 응답할 준비를 하였다. 감옥의 수용인원은? 하고 영국인이 물었다. 현재 감금 상태인 사람 수는 얼마나 됩니까? 남자는 몇 명이며 여자와 애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징역수, 유형수 그리고 자원에서 따라온 사람은 몇 명이고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네올로도프는 카츠샤와의 면회를 두고 의외로 흥분되어 말의 의미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영국인과 형무관의 대화를 통역해 주고 있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간수가 보이고 뒤에 카츄샤가 제수복에 머리수건을 쓴 차림으로 들어왔다. 그녀를 보자 그는 괴로웠다. 나는 살고 싶다. 가정과 자식을 갖고 싶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다. 그가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잠시 스쳐갔다.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불쾌해 보였다. 그 표정은 언젠가 그를 책망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네올로도프를 바라보기도 하고 눈을 내리 깔기도 하였다. 당신은 감형된 사실을 알고 있어? 하고 네올로도프가 물었다. 간수에게 들었어요. 그럼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방면되고 살고 싶은 곳으로 가도 되는 거요. 생각을 잘 해서.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무엇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가 가는 곳으로 따라갈 뿐이에요. 가츠샤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지만 니울러도 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하였다. 그래요? 하고 네올로도프는 말했다. 안 그래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만일 그 사람이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는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만일 그 사람이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면, 저에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 처지에 그 이상 무엇을? 둘 중에 하나다. 시몬 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을 전혀. 바라지 않든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 거절을 하고, 영원히 나와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하든지, 이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고 니올로드부가 말했다.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 것은 벌써 오래 전에 잊어버렸어요. 게다가,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야 물론이지. 하고, 네올로드프는 대꾸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 생각은, 아닙니다.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당신이 바라시던 대로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쁘게는 생각지 마세요. 그녀는 신비스럽게 빛나는 사팔눈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러한 결과가 당연해요. 당신도 보람있는 생활을 하셔야 할 테니까요.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잃게 될 모든 것이 애석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고 그는 말했다. 이런 데까지 와서 고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당신의 일생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생긋 웃었다. 고생이라니 내게는 오히려 행복이었지. 나는 당신을 돕고 싶소. 우리들에게는 그녀는 우리들 이란 말을 하고는 네올로도프를 힐끗 보았다.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지금껏 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그녀는 더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그치고 말았다. 당신이 내게 감사할 필요는 없어. 하고 네올로도프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자요. 제가요? 이렇게 대묻는 그녀의 얼굴은 고통스런 미소가 어려있었다. 됐습니까? 이때 영국인이 물었다. 네. 네올로도프는 그녀에게 대답하고 그릴리조프의 상태를 물었다.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이야기를 하였다. 그릴리조프는 더욱 세약해져 여기에 도착하는 즉시 입원했고 마리아 바블로브나가 간호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주기를 간청했지만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기다리고 있는 영국인을 의식하고. 그녀가 말했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소. 우리는 다시 만날 테니까. 네일로도프가 가추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용서하세요. 그녀는 아주 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용서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네일로도프는 그녀가 결심하게 된 원인에 두 가지 가정 중에 후자가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네올로도프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의 일생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므로 그에게서 떠나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실행하게 된 것이 기쁘기도 하였지만 그와 헤어지는 것이 슬펐던 것이다. 그녀는 네올로도프의 손을 놓고 재빨리 나가버렸다. 네올로도프를 기다리고 있던 영국인은 무엇인가를 수첩에다 기록하고 있었다. 네올로도프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순간 심한 피로감이 엄습해왔다. 그것은 수면 부족이나 여행, 흥분에서 오는 피로가 아니고 생활 자체에 시달려 지쳐버린 피로감이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자 곧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감방을 돌아보시겠습니까? 하고 형무관이 물었다. 네올로도프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영국인은 감방을 참관하고 싶다고 말했다. 네올로도프는 지친 몸을 끌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네올로도프와 영국인과 형무관은 간수를 앞세우고 현관을 지나서 악취가 가득 찬 복도로 들어섰다. 마룻바닥에 소변을 두고 있는 두 사람의 제수를 보고 놀라면서 제일 간방으로 들어갔다. 이 간방 안에는 가운데 나무 침대가 놓여 있고 제수들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 모두 70명쯤 되었다. 그들은 머리와 머리를, 옆구리와 옆구리를 맞대고 자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모두들 새사슬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 절반쯤 깎은 머리를 번뜩이며 나무 침대 곁에 섰다. 그러나 새빨간 얼굴을 한 청년과 신음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노인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영국이는 형무관에게 청년이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청년은 오늘 아침부터 알기 시작했고. 노인은 오래전부터 의장을 앓고 있었는데 계속 병원이 만원이라 입원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영국인은 불만스러운 듯 고개를 흔들고는 네울로도프에게 통역을 부탁하였다. 여기서 네울로도프는 이 영국인이 시베리아의 유영지나 감옥에 대한 목적에도 신앙과 속죄에 의한 구원의 전도라는 중대한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는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제수들은 잠자코 나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다시 이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는 말을 이었다. 이책 속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본 결과 20명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영국인은 신약 성서 몇 권을 손가방에서 꺼냈다.그들은 우악스러운 손을 서로 다투어 그에게로 내밀었다.그는 이 간방에 두 권의 복음서를 나누어 주고 다음 간방으로 갔다.다음 간방도 마찬가지였다.숨 막힐 것 같은 악취도 창문과 창문 사이에 걸린 성상도, 문 왼쪽에 용변통이 놓인 것도, 일제에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하는 것도,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세 사람의 재수마저도 앞에 감방과 같았다. 세 사람 가운데 둘은 몸을 일으켜 앉았지만 하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들은 모두 병자였다. 여기서는 영국인은 전처럼 말하고 역시 두 권의 복음서를 나눠주었다. 세 번째 감방에서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무관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문이 열리자 모두들 똑같은 자세로 바로 섰는데 병자 몇 사람과 싸우고 있는 재수 두 사람만은 예였다. 이두 사람은 증오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쪽은 머리를 잡고 또 한쪽은 턱수염을 잡은 채 싸우고 있었다. 형무관이 그들에게로 다가가자 겨우 둘은 손을 풀었다. 하나는 코피와 콧물과 침과 피를 재수복 소매로 닦고 있었다. 또 하나는 턱수염에서 빠진 털을 줍고 있었다. 반장! 형무관이 소리쳤다.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무슨 일로 싸웠습니까? 하고 영국인이 물었다. 네일로도프는 반장에게 싸움의 원인을 물었다. 덮는 것 때문이죠. 남의 것을 덮었거든요. 반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올로더프는 영국인에게 그 말을 전해주었다. 잠시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만. 영국인이 형무관에게 말했다. 네올로더프는 그 말을 통역했다. 좋습니다. 형무관은 말했다. 영국인은 가죽 표시로 장정한 복음서를 꺼냈다. 그럼 통역을 부탁합니다. 그는 네올로더프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계율에 의하여 우리를 모욕한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영국인의 말과 질문을 네울러도프가 통역했다. 상관에게 말하면 그 상관이 해결해 주겠죠? 무관을 곁눈질 하며 재수 하나가 말했다. 때려 눕혀버리면 돼. 그러면 모욕도 받지 않게 될 거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 동의라도 하는 듯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네울러더프는 그들의 대답을 영국인에게 통역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계율에 의하면 그와 전혀 반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한쪽 뺨도 내밀어야 한다고요 영국인은 뺨을 내놓는 신용을 하면서 말했다. 데울로더프는 통역을 했다. 본인이 먼저 해보라지. 어느 목소리가 말했다. 다른 뺨까지 맞는다면, 그 다음엔 어디를 내밀어야 하는 거지? 누워있던 병자가 말했다. 그랬다가는 죽어버리겠군. 그럼 한번 해보시지 그래? 뒤쪽에서 누군가가 유쾌한 듯이 웃어댔다. 잠시 후 감방 전체가 웃음바다로 변했다. 조금 전에 얻어맞은 산에도 피와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웃어대고 있었다. 병자도 웃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영국인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물어봐 주십시오, 술을 마시느냐고요. 마시고 말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대꾸하자. 그와 동시에 비웃음과 폭소가 터져 나왔다. 이 간방에는 네 명의 병자가 있었다. 왜 병자들을 격리시키지 않느냐는 영국인의 물음에 형무관은 본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 병자들은 전염병 환자들이 아니면 병원의 조수가 가끔 진찰하고 치료도 한다고 말했다. 벌써 두 주일이나 조수가 오지 않는 걸요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형무관은 그 말에는 대꾸도 않고 다음 간방으로 안내하였다. 다시 문이 열리고 전원이 일어섰고 조용해졌으며 영국인은 복음서를 나누어 주었다. 다섯 번째 간방에서도 여섯 번째 간방에서도 좌우 양편 어떤 간방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감방에서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굶주린 사람, 게으른 사람,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모욕당한 사람,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다. 영국인은 복음서를 예정 부스대로 나누어주고 그 이상은 더 나누어주지도 않고 설교도 하지 않았다. 비참한 광경과 특히 숨 막힐 듯한 공기에 질렸는지 그 후부터는 형무관이 이 감방에는 이러한 재수가 수용되어 있다고 말해주어도 그저 좋습니다 하고 대풀이할뿐 빠른 걸음으로 감방에서 다음 감방으로 옮겨 다녔다. 네올로도프 역시 거절하고 올 연기도 없고 해서 피로와 절망감에 쌓여 체면 걸린 듯그 뒤를 따라다녔다. 데올로도프는 유영수의 한 감방에서 오늘 아침 나룻배에서 만났던 이상한 노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주름투성이인 이 노인은 떨어진 회색 샤스와 바지를 입고 마룻바닥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말라빠진 몸은 새약해 보였으나 그 얼굴만은 나룻배에서 보던 때보다도 더욱 생기가 넘쳐 흘렀다. 재수들은 다른 간방에서와 마찬가지로 형무관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모두 일어나 부동 자세를 취했지만 그 노인만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번득였고 눈썹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일어나 형무관이 소리 질렀다. 노인은 꼼짝 않고 비웃는 듯이 웃을 뿐이었다. 네 앞에는. 네 부하들이나 서는 거야. 나는 너의 부하가 아니란 말이야. 너도 얼굴에 낙인이 찍혔구나. 형무관의 이 말을 가리키면서 노인은 맞받았다. 뭐라고? 형무관은 그의 앞으로 다가서며 우협하는 투로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네울러도프가 형무관에게 성급히 말했다. 왜 수감되었나요? 여행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1위로 보낸 것입니다.이런 자는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자꾸 보내는군요.화가 난듯 노인을 노려보면서 형무관이 말했다.아 당신도 반 그리스도군의 한 사람이군. 노인이 네올로도프를 바라보며 말했다.아니요 나는 참관자요.하고 네올로도프는 대답했다.그럼 당신은 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괴롭히는걸. 구경하러 왔다는 거요? 자, 보시오. 자, 한 연대쯤 되는 사람들 잡아다가 한통 속에 가둬두다니 사람은 땀을 흘려 빵을 먹는 게 당연한데 여기선 돼지처럼 처박아두고 있으니 모두 짐승이 될 수밖에 없지. 노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영국인이 물었다. 네울로도프는 사람을 감금하는 것은 부당한 짓이라고 노인이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요. 하고 영국인이 말했다. 니울러도프는 그의 질문을 노인에게 전했다. 이를 드러내면서 노인은 이상스럽게 웃었다. 법률이라. 노인은 경멸하는 듯이 대내었다. 자기네들이 먼저 이들의 것을 모두 약탈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 나서 그때서야 약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는 식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요. 법률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이지. 네울로도프가 통역하였다. 영국인은 빙그레 웃었다. 그런 건 그렇고 지금에 와서 도둑이나 살인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십시오. 네올로도프는 그 말을 전하였다. 노인은 얼굴을 찡그렸다. 자기 이마에서 먼저 반 그리스도의 낙인을 떼어버리는 게 좋다고 말해주시오. 그러면 도둑도 살인도 모두 없어질 것이니까요. 돌았군요. 영국인은 네올로도프가 노인의 말을 통역해 주자 이렇게 말하고 감방을 나섰다. 인간은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남의 일에는 참견할 것이 없어.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용서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 하고 노인은 말했다. 자기가 자신의 상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상관이란 필요 없는 거지. 자 어서 가라고. 어서. 노인은 성난 듯 인상을 찌푸리고 아직도 감방 안에 있는 네올로도프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반 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사람을 미끼로 일을 기르고 있는 걸 이젠 보았겠지? 자, 어서 나가. 복도로 나왔을 때 네올로도프는 영국인이 형무관과 문이 열려진 방 앞에서 이곳에 용도를 묻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형무관은 시체실이라고 하였다. 오, 네올로도프의 통역을 듣고 영국인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들어가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시체실은 작은 보통 감방이었다. 작은 램프가 한 구석에 쌓여 있는 배낭과 장작, 그리고 오른편 나무 침대 위에 시체 네 구를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대마 샤스와 바지를 입은 첫 번째 시체는 큰 키에 짧은 턱수염을 뾰족하게 기르고 절반쯤 머리를 깎은 사내였다. 시체의 푸르딩딩한 손은 벌어져 있었고 두 발도 같이 벌어져서. 삐죽 내보였다. 그 옆에 또한 시체는 한 상의의 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따 내린 주름투성이의 누런 얼굴을 한 노파였다. 뒤켜에는 보랏빛 천으로 감싸여진 남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 빛깔이 네올레도프에게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해주었다. 그는 다가가서 시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뾰족하게 뻗쳐진 짧은 턱수염과 아름다운 코, 새하얗고 높은 이마와 굽실굽실한 머리카락, 모든 것이 낯익었지만 그는 눈을 의심하였다. 바로 어제 그 얼굴이 흥분 속에 붕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평안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얼굴로 누워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끄르일리 쪼프였다. 뭐 때문에 그는 고민했던가? 무엇 때문에 그는 살고 있었던가? 그는 지금 그 이유를 알았을까? 네올로도프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답은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죽음 이외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우울해졌다. 네올로도프는 영국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홀로 오늘밤에 경험했던 것 모두를 되새겨 보기 위하여 여관으로 돌아왔다. 데울로도프는 자지 않고 오랫동안 방 안에서 거닐고 있었다. 카츠샤와의 문제는 결말이 났다. 그는 이제 카츠샤에게 불필요한 존재였다. 데울로도프에겐 그것이 슬프기도 했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느 때보다 한층 더 강하게 그를 괴롭히고 더욱 강렬하게 그의 행동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가 요즘 줄곧 듣고 보아온 온갖 제약들, 특히 늘 감옥 안에서 목격했던 모든 것, 사랑스럽던 끄리일로조프를 파멸시켜버린 저 제약은 자기의 승리를 구가하면서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지 알 수가 없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장군, 검사, 형무관 등에 의해서 부패된 공기 속에 감금되어 학대받는 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권력자들의 재상을 폭로하여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노인이 떠오르고 시체들 틈에 띄어져 있던 끄르일루조프의 백락값이 아름답던 얼굴도 떠올랐다. 네일로 도프는 그 자신이 광인인가 아니면 자기네들을 총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자행하는 그들이 광인인가 하는 의문이 새롭게 그의 앞을 가로막고 해답을 요구하였다. 생각하는 데 지쳐 그는 램프 앞쪽에 놓인 긴 의자에 걸터 앉아서 그 영국인이 기념으로 준 복음서를 펼쳐 보았다. 이 속에 모든 것을 온갖 것에 해결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마태복음 제 18장을 읽기 시작했다. 1.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그렇다. 그래, 정말 그렇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 마음의 평화와 삶의 희열을 느꼈을 때는 겸손한 마음이었을 때 뿐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다.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 도대체 누가 영접하며 어디다 영접한다는 것일까? 또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말이 아무 의미도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그는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 맷돌을 목에다 달려오든가? 깊은 바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 이건 이상한 데가 있다. 분명하지 않아. 그는 지금까지들 복음서를 읽다가는 이렇게 명확지 않은 대목에 실증이 나서 그만 두었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또 그는 7, 8, 9, 10절을 읽어 나갔는데 거기에는 온갖 악의 유혹과 그 유혹이 반드시 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지옥의 불 속에서 벌을 받으리라는 것과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어린 천사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무슨 투성이군.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 11.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는 계속 읽었다. 12.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다. 그들의 파멸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인간이 파멸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을 구할 길은 없는 것인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2십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23.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회개할 때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26.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데라리온 빚진 동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고하니32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과연 이것만으로 괜찮은 것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올려도프는 소리내어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의 내부의 소리가 이렇게 소리쳤다. 그렇다.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자 처음엔 이상하며 역설적이고 농담같이 생각되던 것이 차츰 실생활 속에서 확증을 찾아내게 되고 드디어는 의심할 바가 없는 진리로서 그의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무서운 제약에서 벗어날 단 하나의 확실한 방도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죄인이라 인식하고 따라서 자기에게 절대로 남을 벌 준다든가 하는 힘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는 감옥이나 수인 중개소에서 목격한 온갖 죄악과 이러한 죄악을 감행하고 있는 태연한 태도도 모두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데서 생긴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인간이 인간을 기계적 방법으로 교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생활이 어려운 탐욕적인 사람들이 타락에 빠진과 동시에 자기가 괴롭히는 사람들마저도 타락시키고 만다는 것이다. 이제 네일로도프는 자기가 목격한 이런 악이 어디서 생긴 것이며 또한 근절시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았다. 오늘까지 그가 찾아다녔던 해법은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말한 그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으며 따라서 사람을 벌주거나 교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이렇게 간단할 리는 없다. 지금껏 그는 그 반대 이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하는 반박에도 그는 이제 당황해 하지 않았다. 만약 형벌이 범죄를 감소시키고 범죄자를 교정시킨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 반박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반대로 사실이 입증되어 사람이 사람을 교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그러한 일에서 손을 떼야만 하는 것이다.너희들은 몇 세기 동안에 걸쳐 너희가 범죄자라고 인정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다.그것으로 범죄가 근절되었던가?아니, 근절은 그만두고 형벌에 의해 더욱 타락해버린 죄인과 판사, 검사, 예심 판사, 간수라는 범죄자들로 오히려 그 수가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이제야 니엘로 도프는 사회의 질서를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땀을 재판하고 벌주는 이들 합법화된 죄인들이 아니라 이러한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늘 잃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띠울루도프는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을 복음서 속에서 찾고자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항상 그를 감동시켰던 산 위에서의 설교를 읽는 동안 비로소 그는 그 설교 속에 아름답고 추상적인 사상과 과장되고 실행 불가능한 사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극히 단순하고 명확하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계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계율이 실행되기만 한다면 인간의 사회는 새로워지고 네올로도프를 붕괴시켰던 온갖 폭력이 소멸되어질 뿐 아니라 인류의 재상의 행복인 지상천국을 누리게 될수 있는 것이다. 그 계율은 다음 다섯 가지 조항이었다. 제1의 계율 마태복음 제5장 21절 에서 26절. 사람은 형제를 죽이면 안될뿐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서도 안 되며 누구든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원망받을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와 화해를 하고 난뒤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즉, 기도를 드려야 한다. 제 2의 계율. 마태복음 제 5장 27절. 32절. 사람은 가늠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아름다움을 향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여자와 맺어졌다면 절대로 그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제3의 계율. 마태복음 제5장 33절에서 37절. 사람은 무슨 일에서나 헛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의 계율. 마태복음 제 5장 38절에서 42절.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복수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 뺨도 내밀어라. 모욕을 용서하고 겸한 마음으로 참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면 거역하지 마라. 제 5의 계율. 마태복음 제 5장 43절에서 48절. 원수를 미워하거나 싸워서는 안 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네울로도프는 움직이지 않고 타오르는 램프 불빛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우리들 생활의 많은 추악상을 생각해 보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 계율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환희가 그를 사로잡았다. 흡사 그것은 오랫동안 겪은 괴로움과 고통 끝에 벼란관 안식과 자유를 발견한 것과 같았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몇 번씩이나 읽으면서도 찾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가 지금에야 비로소 명확히 해득된 것이었다. 그는 이 복음서 가운데서 자신에게 게시된 중요하며 또한 기쁜 요소를 흠뻑 흡수하였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것이 벌써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되었다. 오래 전부터 알기는 했지만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또 믿지 않았던 것을 지금은 명확히 의식을 하게 된것 같이 여겨졌다. 지금에야 그는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또 믿기에 이른 것이다.그리하여 그는 이 계율이 실행만 된다면 인간으로서 기대하는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율을 실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의미가 없고 그 가운데 인생의 합리적인 의의가 존재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벌을 초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의 전체에 맹맥히 흐르고 있는 것이지만 특히 그것이 강력하게 묘사된 것은 포도밭 농부들의 이야기에서였다. 농부들은 일을 하기 위해 맡겨진 포도밭을 그들의 것이라 여기고 포도밭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포도밭에서 인생을 향락하는 것만이 자기들의 일이라 여겨 주인의 존재는 있고 주인이나 주인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던 것이다. 우리도 바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고 네올로도프는 생각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든가 생명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 부여된 것이라든가 하는 불합리한 신념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면 그것은 그 어떤 의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내진 것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의 향락만을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의 의지를 배반하고 실행하지 아니한 포도밭에 농부가 비참한 앞날을 맞은 것과 같이 우리도 비참한 경우를 당할 것이 명백하다. 주인의 의지는 모두 이 계율 가운데 표명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계율만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만을 찾으려고 했으니, 그것이 발견되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 평생의 사업이다. 이제 한 가지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일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밤부터 네을로도프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생활 환경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일어난 그의 신상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어떠한 결말을 가져올지는 미래가 제시해 줄 것이다. 톨스토이의 생애와 작품 세계 톨스토이는 1828년 람 러시아 둘라 금방의 야스나야 폴라냐에서 부유한 백작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열 살이 되기도 전에 양친을 모두 여였지만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당시 기족관습에 따라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은 후 1844년 카잔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부분 상류사회의 청년들이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대학 교육에 실망하여 중퇴하고 말았다. 쾌락만을 쫓는 상류사회와 진보한 대학의 시험과 수업에 심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다. 도시의 상류사회와 인연을 끊고 고향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자신의 의지와 이성에 의해 살기로 결심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와 지주로서의 농업 경영 계획을 세웠다. 청년 톨스토이에게 있어 이 같은 일은 역부족이었던지 그의 이상주의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절망 속에서 그는 학사 자격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사교계의 시선을 돌려 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사색하며 생활하는 길을 선택했다. 1851년 형의 권유로 사관 후보생으로 복무하기 위해 카프카스로 향했다. 이 무렵 지필하기 시작한 그의 처녀작 유년시대를 1852년 익명으로 발표 문단에 주목을 끌었다. 톨스토이는 인간 본연의 것을 응시하여 발전과 붕괴와 재생을 추구하려던 창작 활동과 러시아 사이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카프카스의 생활에 의해 소생되어 갔다. 그는 곧 군에 입대했으나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하여 실전 부대로의 전속을 희망했다. 그래서 크림 전쟁의 격전지 세바스토 폴리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다. 4년 동안의 군 복무 기간에 그는 소년시대 세바스토 폴리 이야기를 집필하였다 1855년, 그가 군에서 제대하고 수도로 올라갈 무렵에는 이미 청년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1857년과 1860년, 두 차례의 서구 여행과 러시아 문학 에어에의 회원이 되어 1860년부터 1862년에 걸쳐 행했던 그의 독자적 농민 교육을 통하여 그는 인간 생활의 조화를 진보 속에서 추구하던 것으로부터 인간의 내성적 경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인간 개인의 향상과 완성이라는 발상에 익숙해 있던 톨스토이가 추구하는 하나의 원천은 이념이나 이상적 상태를 향하여 사회가 진보하는 것과 인간 그 자체의 문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1862년 그는 궁정 베르스의 딸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크렘린궁 레 부속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때 국민 교육론을 발표. 다음에 1863년 호르스토메일 진보와 교육의 정의 카자흐를 발표하였다. 톨스토이는 농업 경영이 순조로워 경제적으로 풍족했으므로 창작에 더욱 더 전념할 수 있었다. 1869년 전쟁과 평화를 완성했고 이로써 톨스토이는 세익스피어, 개태아 더불어 세계적 작가의 지위를 굳혔다. 농로제 개혁 당시 사람들은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진보가 개인의 행복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했지만 톨스토이는 개인의 인간성에 충실함이 전체의 조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전쟁과 평화는 이러한 일상적 인간성의 확인이었다. 또한 1877년에 완성한 안나 까레리나에서는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사랑이란 단어로 결론을 짓고 있지만 이것은 인간관계의 조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무상함에 심한 정신적 동요를 일으켰다. 과학, 철학, 예술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때가 그의 전향기이다. 1880년 그는 교의 신학 비판, 1881년 요약 복음서, 1882년 참회록 교회와 국가, 1884년 나의 신앙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사상을 체계화시켰다. 그의 사상은 현대의 타락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원시 그리스도에 복귀하여 근로, 채식, 금주, 금연의 생활을 영위하고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와 자기 완성을 신조로 하여 사랑의 정신에 의해 전 세계의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1882년 모스크바 빈민구를 돌아보고 사회 조직의 결함에 생각이 미치자 그의 사상적 범위는 종교적, 윤리적 문제에서 사회 제도에까지 이끌렸다. 1885년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바보 이반 두 노인 등을 발표.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톨스토이는 부인과의 불화를 초래 부인에게 저작권을 넘겨 주었다. 이때 부인에 의해 톨스토이 저작집 12건이 간행되었다. 또한 그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어둠의 힘, 사람에게는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를 이듬해 발표하였다. 1893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를 발표하자 아나키스트로 낙인 찍히고 러시아 국교에 속하지 않는 성령 부정파, 교도와 친교가 있었으므로 지도자로 지목되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1899년에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부활을 완성하였다. 학대받고 고통받는 민중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다 순고하고 선한 감정을 일깨우는 예술을 지향하려 했다. 또한 성령 부정과 교도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발표된 부활은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리스 정교에 비판을 가했다는 이유로 1901년 종문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1898년 예술이란 무엇인가 기근인가 아닌가 신부 세리게이 1900년에 산송장 현대 노예 제도를 발표하였고 1903년 무도회가 끝난 후 세익스피어론을 발표하였다. 1904년 노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생각하라. 하지 브라드를 발표.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톨스토이는 인민 폭동과 그에 대한 관원의 탄압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이때 표도르 구지미치의 유서, 딸기, 러시아의 사회운동 등을 발표하였다. 소피아 부인과의 불화가 점점 심해지는 중에 러시아 혁명의 의의를 발표하였다. 부부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았으며, 그는 재산과 저작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정 생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가출을 생각했다. 마침내 1910년 톨스토이는 최후의 합법적 유서를 작성해 놓고 소피아 부인에게 작별 편지를 남긴 채 가출을 했다. 10월 여행 도중 발병하여 현재 레프 톨스토이 역인 아스타포프 역의 하차 역장 집에서 82세로 생애를 마쳤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소설가 사상가인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이며 문명 비평가로 위대한 존재이다.